농업인들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역량 강화 강의를 많이 하고, 제 분야는 이제 경영 쪽이나 이제 마케팅 쪽이고, 여러분들 제일 힘들어 하시는 판매 판로 개척, 브랜드 만들기, 홍보 마케팅 쪽을 현재 한 13년간 하고 있고요. 저는 원래 농업인 쪽 교육한 게 아니라 이런 기업 쪽 교육을 하다가 우연찮게 농업 쪽을 오게 됐어요. 누구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와서 봤더니, 아, 참할 일이 제가 많더라고요. 지금은 한 4년이 됐는데 지금은 주객이 정도 됐다고 기업 쪽 일은 거의 안 합니다. 저 직원들이 다 하고. 저는 거의 농업 쪽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로 보면은 농업 쪽 일이 한 7, 80%? 그리고 이제 기업 쪽 일이 한 20, 30%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농업인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고요. 1년에 한 200에서 250회 강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답답한 점이 제가 있어요. 농업에 오면. 우리가 농업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농업에 와서 제가 가만히 들다 보면은요, 너무 기회의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잘못 느끼시죠? 기회라는 게 뭐냐면은 하루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만히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별로 못 느끼세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맨 처음에 고민했어요. 왜 이런 걸못 보실까? 이 가치를 왜못 느낄까? 이해가 잘안 됐는데 유심히 보고 여러분들을 만나보니까 이제는 이해가 돼요. 그게 뭐냐면은요,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관점이 좁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폭이 굉장히 좁아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농장이나 여러분 일터에 갈 때요, 길거리 하나하나에 펴있는 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심지어는 실처 잡초 보면은요, 뜯어야 되니까 싫다고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요, 그것도 상품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달리 하는 거죠. 관점의 전환. 그리고 농업인들 아니면 농업 쪽에 계신 분들이 이 관점의 전환이 약해요. 이게 틀에 박혀 있어서. 근데 그 이유가 뭔지 봤더니 제가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은요, 정보 공유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요. 맞죠, 아버님?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 처음 만났어. 그럼 내가 정보를 하나 줘. 그러면 그 정보가, 새로운 정보가 오는 게 아니라, 이분 나름대로 다르게 해석하고 다시 정보가 타자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명명을 줬어요. 이거는 정보 공유의 근친상간이다. 제가 이렇게 명명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정보가 막 떠돌더라고요. 정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정보를 습득해서 이 정보가 가공이 돼서 발전된 정보로 발전을 해야 우리는 정보라고 그래요. 근데 농업에 있는 정보는 어떠냐면은 둘이 왔다 갔다 왔다 하다가 이상한 정보가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하여튼 이상해져요, 결론은. 그게 한계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깰까 하다가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요, 지역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아니, 자고 나면 윗동네 형님, 아랫동네 동생 아닙니까? 야, 너 고생했네. 오늘 막걸리 하자 그러면 의기투합하고 다음날 일어나면 기억도 안 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제가 뭐냐면은 지역사회의 한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벅찹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러 오시라는 거예요. 교육을 받으러 오면 저처럼 전국을 돌면서 다니는 강사한테 한번 세상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저기 영천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저기 충청도 저기는 예산은 뭐 하고 있나? 강원도는 뭐 하고 있나?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습득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씩 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혁신, 변화 이런 걸 많이 주장하는데 혁신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게 혁신의 첫 번째예요. 제 말에 동의하세요? 혁신하는 게 여러분 뭐 새로운 걸 만들고 막뭘 한다는데 그거 다 힘들어요. 그거는 그냥 기업들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할수 있는 혁신은 뭐냐면요, 만나는 사람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서 안 만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정보를 한번 들어보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내가 내 삶이 바뀌거나 생각이 바뀌면 그게 혁신입니다. 맞죠? 그 혁신은 여러분 되게 쉬워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교육에 왜, 이 교육의 중요성이 뭐냐면, 와서 여러분 1 더하기 1은 2, 이거 배우려고 오늘 여기 온거 아니에요. 맞죠? 1 더하기 2는 3, 이거 배우러 온게 아니라니까요. 돌아다니면서 여러 군데 보고 했던 김석 강사 얘기를 한번 들어본 거고, 내 생각을 깨려고 여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고 들어보려고 여기 온 거죠. 그래서 많은 기대도 하지 마시고, 또 너무 아래로 보지 마시고, 아, 내 생각을 한번 바꿔볼까 하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혁신의 방법이에요. 좀 맞는 것 같아요. 쉽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 만나기 힘들면 강의장에 많이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음번에 13일 날 강의는요, 굉장히 이쪽 분야에 유능하신, 저보다 한 10배 정도 강의도 잘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 제가 특별히 초빙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성질이 더러워서, 한 이렇게 오면은 강의를 안 하고 그냥 가버리네, 이게. 성질이 더러워서. 그거 좀 많이 오세요. 굉장히 좋은 강의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진짜 인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반이에요. 강의 내용이. 다음에 더 많이, 한 명씩 좀 짝꿍을 끌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말 한번 던져볼까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즘에 이 머릿속에 화두가 뭐냐면은 기회예요, 기회. 요즘에 화두, 기회. 또 기회 더하기 비용, 기회비용이 제 머릿속에 화두입니다. 여러분, 기회비용이라는 개념 아세요? 기회비용? 아시나요? 어머니, 기회비용이 뭐예요? 기회비용. 몰라요? 졸리셔? 네, 제가 안 졸려요. 제가요, 강의하면 절대 못 졸아요. 왜못 졸냐면은, 이렇게 강의를 해버리니까, 이렇게. 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투하지 마시고. 기회비용이 뭐냐면,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한가해서 여기 오신 분안 계시잖아요. 다 지금 일들이 있으시죠? 그럼 여기 왜 왔냐, 이거지. 왜, why, 왜. 내가 단지 오늘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여기 안 오고, 뭘 하면 조금은 나한테는 이윤이 붙는다고. 뭘 하든 간에 뭔가 일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포기하고 여기 오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 3시간 동안 내가 현재 하는 일을 포기하고, 여기 옴으로써 얻는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맞죠?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안 가요, 4년 동안. 그럼 연봉 2천만 돼도 4년이면 8천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학교를 가게 되면은 8천만 원 손해보죠. 일단 못 버니까. 그리고 학비 들죠. 교통비 들죠. 보통 한 1억 이상이 깨져요. 근데 왜 대학교를 갑니까? 이유가 뭐예요? 대학교를 감으로써 졸업을 해서 내가 얻는 기회비용을 얻으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그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기회비용을 오늘 얻어 가셔야 돼요. 제가 왜 농업인들 강의할 때 굉장히 열을 올리는데, 이게 왜 열을 올리냐면은, 사명감 때문에 그래요, 사명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귀중한 시간 제가 안 되니까, 내가 대충 강의할 수가 없어요. 사실, 솔직히 내가 오늘 고백할게요. 대충 강의할 때 제가 있어요. 있습니다. 어디 가면은. 저돈 많은 기업들 가면은, 솔직히 대충 하고 와요. 그들이 원하는 것만 해주고 오면 돼. 예. 근데 저는 농업인들 오면은 두세 배 강의를 하고 갑니다. 왜? 나도 여기 온 기회비용을 가져가야 되고, 여러분도 그 생업에 힘든 시간에다가 뿌리치고 왔기 때문에 내가 소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이 기회비용을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뭘 포기하고 뭘 한다라는 거. 또 교육이라는 게 오늘 교육받았다고 당장 내일 효과가 납니까? 안 나거든요. 어찌 보면 마케팅 같은 경우는 2, 3년 뒤에 효과가 난다니까요. 근데 오늘 여기 오셨잖아요. 그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공한 리더분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기회를 갖고 오신 걸 저는 철떡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을 좀 많이 좀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 인생을 살면서 일을 하면서 우리 성인들은 계속적으로 선택의 순간에 접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선택이 쉽던가요? 어떠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선택이 쉬워요? 아니, 사실은 제가 기업체 현재 3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방에 왔으니까 거의 사무실을 못 나가요. 못 나가면은 직원이 전화가 와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저거 뭐 하면 돼요? 뭐 입금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잘 내용도 모르겠고, 또 떨어져 있고, 그럼 제가 선택을 빨리 해줘야지 그 직원은 일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이 선택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제 생각을 바꿨어요. 전부 다른 더 많은 선택에 나한테 순간이 오지만, 지금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거 비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려요? 관심 없어요? 표정들이 왜 뚱하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니, 인생도 모르고 삶의 모든 게 선택의 순간 아닙니까? 선택의 순간. 자, 이거 하면, 아,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나는. 여러분, 선택 잘못해서 손해본 것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결혼. 후회하시죠? 그거 막 웃잖아. 이혼도 후회하신다고, 지금. 그 순간 내가 선택 좀 잘못해서가지고 지금 이분이랑 입꼬리 된거 아니야, 우리가. 예, 네, 이거 다 동의하시네. 이런 얘기 좋아하시는구나. 이 선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잖아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선택 잘못하면은 나한테 손해가 바로 와요. 금전적인 손해가. 그죠? 선택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드디어 알아냈어요. 제가 돌을 한 6개월 닦았거든요, 혼자. 그랬더니, 예시, 막, 예언이 막 들리더라고요. 제가 참고로 약간 신기가 제가 좀 있어요. 그렇게 별로 안 보이시죠? 제가 조만간 뉴스에 나옵니다. 잘 보세요. 강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신내림으로 나올 거예요. 제가 작두를 탈 거예요, 어머니, 조만간. 무섭죠? 별로요? 재미없어요? 웃자고 한 얘기 또 저렇게 진지하게 하면 내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 진지하지 마세요. 웃자고 한 얘기니까. 뭐냐면은요, 이두 가지 단어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아시죠? why와 how. 이게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왜? how는 뭐예요? 어떻게? 다시 말하면 얘는 방법. 얘는 의미.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했었고. 실패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곱상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제가 진짜 산전수전 다 아꼈어요. 일 때문에. 많이도 벌어봤고, 많이도 잃어봤는데, 제가 너무 힘들 때 우리 선배가 알려준 방법이에요. 야, 힘들어하지 말고, 앞으로 선택은 더 많을 것이다. 근데 후회하지 말고, 요렇게 한번 해봐봐. 내가 그래서 이거 받은 겁니다. 선배한테 들은 얘기인데, 선배가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요, 어떻게 방법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한도 끝도 없답니다. 사람이라는 게. 잘 보세요. 오늘 여기 교육장에 와야 돼요. 어제 고민합니다. 나그 시간에 바쁜데. 또 가려면 또 차물고 가야 돼? 교통도 없어. 또돈 들고. 또 내가 걔네 간들, 다른 데 때문에 걔네 할 것도 별로 얻는 것도 없을 것 같아. 막 고민이 많아요. 그거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예요. 방법을. 그러니까 막 고민이 많고요. 또 와서도요. 그 방법에 만족을 못하면은 후회를 합니다, 사람이. 맞죠? 사실은 방법적인 걸 따지고 결정이나 선택을 하면은요, 실패하거나 후회하는 경우가 많대요. 똑같은 일인데. 근데 반대로, why, 왜, 의미를 두면은요, 실패를 해도 의미를 찾는 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 내가 내일 그 교육장에 가서 마케팅이나 조직화 교육을 받을 건데, 내가 이 교육을 받으면서 나한테 얻는 게 무엇일까? 나는 거기로 왜 가야 되실까를 고민하시는 거죠. 왜? 내가 거기로 왜 가야 돼? 어? 그래서 내가 뭐를 얻어내야 돼? 내가 이 3시간을 투자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올까를 왜를 고민하시면은요, 조금 더이 생각의 폭이 위에 상승으로 올라간대요. 그러면은 결정하는 데좀더 도움이 된답니다. 저는 지금 모든 거에 다 퀘션 마크를 붙여요. 내가 영주시 농업센터에서 오늘 주주 교육을 아우 4시간 걸려요. 4시간 밥 먹고 오면 아시죠? 서울에서. 아우, 운전해야 돼. 더워 죽겠는데. 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가서 어떤 말을 할까? 내가 거길 왜 갈까? 그분들은 또 여기 왜 왔을까? 이런 걸로 고민하고 운전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당뇨 와가지고는, 아유, 돈도 뭐한 몇십만 원 받는데, 가서, 아유, 더워 죽겠고, 뭐 아래도 안 온다는데, 뭔 얘기하고 올까? 아우, 또 가는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면은요, 이게 모기가 싫어져요.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Y 쪽으로 접근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예. 네.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방법을 너무 따지지 마시고, 왜에서 해답을 찾으세요. 그래서 의미를 받아내시면 더 여러분들이 발전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후회도 덜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써먹고 있어요. 3년간 현재. 근데 거의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걸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왜라는 퀘션 마크를 붙여서, 내가 도대체 이걸 뭔 얘기할까? 이런 얘기 많이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는 제어의 선택 방법입니다. 교육을 왜 받을까요, 그러면? 또왜 한번 질문. 아버님, 전화 받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님, 교육을 왜 받을까요, 우리가? 교육. 오늘 교육 받으러 오셨는데. 에? 몰라요? 또 아버님. 아니, 교육을 왜 받냐고. 정보도 습득하고 지식도 습득하고 하고 사람들도 이제 만나고, 또 우리 아버님 교육을 왜 받으세요? 교육을 받아서 네. 발전도 하고. 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누가 하는데 이야기도 듣고 생각도 하고 이해를 그쵸. 아, 우리 영주시는 내가 할 말을 다 하니까 할 말이 없네. 아니, 맞는 말씀이세요. 맞는 말씀이신데 요렇게 정의를 내리세요, 앞으로. 얼른 앉으셔. 우리 원래 늦게 오면은 노래 한 번은 불러야 되는데 오늘만 내가 참을게요. 예, 다음번에 그럼 노래 한번 하시면 돼. 자,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다 맞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육받을 때 정확히 내가 왜 받는지 이유를 알고 오셔야 돼요. 근데 지금 다 맞는 말씀이신데 너무 많은 걸 나열하면은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딱한 가지만 오늘 알아두세요. 한 가지. 자, 적으세요. 교육을 왜 받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적어볼게요. 방향성. 교육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방향성을 잡으려고 교육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결국은. 방향성. 방향성. 그러니까, 정보도 듣고, 지식도 쌓고, 사람과 교육하고, 다 맞는 얘기인데, 그 결국적인,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지. 나의 방향성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방향성이 왜 중요하냐면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의 좌우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생각을 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해야 인생이 바뀝니다. 이게 저의 좌우명이에요. 다시요. 생각을 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해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의 얘기를 다 듣고 그 사람대로 하려면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돼요. 흔히 말하는. 나만의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농사를 져 사업을 해 일을 해. 내가 왜 하냐 이거지. 돈 벌려고 해. 돈 벌려서 뭐 할 건데. 나는 정확한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사례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수송기를 운전하시는, 수송기 아시죠? 수송기. 대구공항에서 수송기 운전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아시는 분 중에. 근데 그분이 참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자, 대구공항에서요. LA까지 물자를 싣고는 수송을 한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대구에서 LA까지 열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운전 키를 잡는 시간은 불과 한 시간이 안 된대요. 그럼 얘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가? 혼자 날아가는 거예요.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혼자 날아간대요. 무슨 얘기냐면은, 대구에서 세팅을 한대요. 띠띠띠, LA, 어디로 가라고 툭 찍어 놓은답니다. 그럼 비행기가 뜰 때 잡고, 내릴 때 잡는 게 제일 크지, 충전으로 항로를 타면요, 저 혼자 간 됩니다. 그 자동 항법 장치라는 게 있대네요. 그 내가 봤어. 야, 참, 공군이 이거 운전하는 거 쉽구나. 지금 혼자 가니까. 농담했는데,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혼자 간대요, 혼자.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대구에서 LA공항까지 갈 때요, 이 비행기가 98%가 항로를 이탈한답니다.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길이. 근데 그 항로를요, 98%가 이탈을 한대요. 놀랍지 않나요? 98%가 딴 데로 간대요. 이렇게 간대요. 딱 좌, 딱 누르면은 우웅 가다가 이렇게 빠져나간답니다. 항로를 이탈하는 거예요. 근데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방향성이 LA로 맞춰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기존 항로에 벗어나게 되면은 삐삐삐삐 경고음이 들린답니다. 그리고 다시 기술을 틀어서 이쪽 방향으로 오게 돼 있대요. 그래서 결국은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네.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날아간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간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비행기가 LA라는 정확한 방향성이 없잖아요. 그럼 LA 가긴 가겠지. 어떻게 가? 뭐, 요렇게 가도 되고, 뭐, 이렇게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방향성이 있답니까? 크게 벗어나지만, 가긴 간다라는 얘기죠.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방향을 잡아놔도요, 항상 이탈을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 거네. 근데 방향성이 있는 사람은 가긴 가요. 근데 방향성이 없잖아요. 가긴 가지. 어디로 가? 뒤로 가. 뒤로. 뒤로. 가긴 가잖아. 뒤로. 그래놓고 자기는 가고 있대. 그걸 몰라.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이거는 방향성을 잃어서 그래요. 여러분 철새들을 조사했더니요. 되게 지금 현재 안 풀리는 미스터리 아닙니까? 어디 그 몇만 킬로를 지가 날라오잖아요. 그 새끼 새들이. 그 이유가 뭐예요? 걔네 DNA에는 이런 방향성이 있다라네. 근데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새들 중에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은 절대 철새 못 날라옵니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이유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방향성을 잡으려고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당장 와서 내가 오늘 저 김석 강사가 뭐 마케팅 한다니까 배워서 많이 팔아야지.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이 마케팅은요, 지금 훅밖에 안 난다니까? 절대 안 나요. 2, 3년 뒤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방향성을 잡으려고 여기에 오신 거예요. 제 말 맞나요? 네, 호응 좀 해주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네, 뭐 맞으면 맞다라든가 틀리면 되는 거 아니 뭐 하셔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맞죠?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절대 인생은 안 돼요. 저는 방향성이 있어요. 제 방향성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저는 3년, 5년, 10년 저는 초중장기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별로 계획 안 세우고 사시죠? 안 세워. 안 세워요. 내가 알아요. 그냥 뭐 자고 나면 이거 해야 되고 또 내일은 이거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게 방향을 잡는 거예요. 저의 방향성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올해 제가 43살인데 저는 10년 뒤에 귀촌하는 게 제 방향성이에요. 엊그저께 옥천을 갔다 왔는데 옥천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옥천에 한 내놓은가 현장 컨설팅을 해줬거든요. 근데 옥천도 되게 이뻐요. 그래서 아까 저는 신기가 있다니까요. 저는 딱 공항 가면요. 땡글땡글 뭐가 울려. 근데 옥천 갔더니 여기도 막 끌리더라고. 그 현재 4년 동안 농촌 다니면서 제가 무주랑 양양을 찍어놨어요. 현재. 그 느낌이 좋아요. 느낌이.
근데 5천도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가 5천을 한 4번 갔는데 어제 갔더니 그때는 강의만 했잖아요. 현장을 돌아왔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5천이요? 영주는 올해 2번, 작년에 몇번 왔고 재년에 몇번 왔어요. 근데 별로 별로. 좋아해요. 아니 근데 별로야. 아직까지 느낌이. 안 생겨봤죠. 말은 안 갔지만 가긴 갔어요. 몇 군데 갔어요, 제가. 사실은 갔는데 다른 장목반에도 가보고 몇 군데 갔어요. 사실 갔는데 별로 이렇게 이렇게 딱 와닿는 게 없더라고. 근데 강남이 인삼이 작게 일지어도요. 뭔지. 인삼, 풍기 인삼. 그럼 혹시 아버님 인삼 아세요? 아, 풍기 인삼은 알죠.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저 여기 오면 어떻게 인삼 한 뿌리 얻어 먹을 수 있으려나? 아, 사과. 그 사과는 얻어 먹겠다. 아, 풍기 인삼 잘 알죠. 아, 유명한데. 아, 우리 삼계탕 사업단도 뭐 인삼 때문에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게 뭐 삼계탕이 뭐, 난 깜짝 놀랐어. 별의별 사업단도 많아요. 삼계탕 사업단이 있질 않나. 이게 인삼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인삼 때문에. 이게 올해로 끝나. 어쨌든 간에 해서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주도 유심히 보고 있긴 한데, 영주 좀 무서운 것 같아. 솔직히. 네? 여기 잘못 느끼시죠? 영주 좀 무서워. 사람들 기가 세더라고. 이 사람들 기에 느껴지는 제가 기운을 느끼는데, 신기가 있어. 이 영주 분들이 세요. 그잘 모르시죠? 아, 근데 원래 경상도가 세요. 내가 그걸 아는데, 그 중에서도 인삼을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엄청 세. 내가 그때 경북전문대 갔잖아요, 그저께. 갔는데요. 담당 교수님도 계시지만, 이 분위기, 내가 그랬는데 신기가 있다고. 이 공간해주는 분위기가, 난 느꼈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근데 영주가 좀 세더라. 인삼 많이 드셨습니다. 지금 축제 중이니까 접속 하면 돼요. 일찍 갈게요. 근데 하나 신기 때니까요? 자꾸 왜, 왜 신기 때니까 왜? 이게요. 종교적인 게 아니라, 저는 원래 몸을 뭘 걸치는,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몸에 뭘 걸치는 걸 원래 싫어하는데, 옛날에, 저는 무교입니다, 무교. 근데 우리 와이프, 우리 저기 친가가 아니라 저기 뭡니까? 처가 쪽이 불교예요. 근데, 언니랑 어디 절에 갔는데, 뭐내걸뭘 봤나 봐 또. 네 묵주 하나를 갖다 준 거예요, 저를. 그다음으로 꼭 차고 다니래, 우리 와이프가. 그래서 보니까 멋있어. 그래서 찼어요. 근데 찬들이 일이 잘 됐어. 그래서 한개더찬게 우리 와이프 거. 그래서 원래는 이게 내 건데, 이건 또 그때 묵주 그건 망가졌고, 지금. 이건 내 거고, 이게 우리 와이프 거예요, 사실. 근데 이쁘죠? 그래서 그냥 찬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드릴까? 아니, 나는 좋아하면 3개 찰라. 아, 세개 차려고? 이거 봐, 영주 다르다니까. 이게 센 거야, 귀가. 한 열댓 개 차셔, 양쪽에 발목에 막 목걸이에, 막 귀걸이에. 아무 뜻 없고요, 그냥. 이게 뭔 미신인가? 그냥 아침에 차면은 그냥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딱 넥타이 메고, 내 현관에 이게 항상 걸려 있어요. 근데, 모를까? 하여튼 차면 좀, 저는 나홀로교예요, 나홀로교. 나홀로교 뭔지 아시죠? 저는 저만 믿어요. 저는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 믿질 않습니다. 근데, 그냥 주는 기운이 좋더라. 근데 어쩌다 이 말이 이렇게 왔어? 갑자기 무당 얘기를 하지. 여러분, 아, 방향성. 이거 잃지 마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숙제. 다음번에 13일날 저 만나면은 제가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의 방향성을 찾았는지. 이거는 끊임없이 고민을 하세요. 그만 방향성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특히 사회가, 요즘 사회가요, 너무 방향성을 헷갈리게 해요. 맞죠?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 우리 방향성을 잃어버린다고. 우리 경상도는 무조건 1번 아니에요, 1번. 맞죠? 근데 2번도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 예를 들면, 또 오해하지 마시고. 또 오해하지 마셔. 그러니까 한번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많이 하면 방향성이 잡힌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잡는 게 교육입니다. 아시겠죠? 교육을 많이 받아서 방향성을. 저도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 한 달에 책한권 읽으세요? 뭐라 그래? 바빠서 못 읽는데. 그럼 바쁘면 집에 가만히 누워있지. 뭘 다녀. 여러분, 한 달에 최소한 한 권은 좀 읽으세요. 책 읽는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요. 제가 우리 아이들 지도하는 방법인데, 한국 사람이요, 참 웃겨. 더 아니면 뭐야? 안 읽든가, 다 읽든가. 이것 때문에 책을 못 읽는 거 아십니까? 끝장을 보려고 그래요. 제가 읽는 방법.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요, 저는 시간을 안 정해요. 5분도 읽고는 안 읽는 적도 있어요. 심지어는 목차 읽고는 책안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제한적이면은요, 사람이 부담감 때문에 못 읽어요. 또, 책을 한 3분의 2를 읽었는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과감하게 덮으세요. 꽂아놓으시라고. 다른 책 읽으세요.
중요한 거는 습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루에 책은 한번 펼쳐보세요.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해도요, 5분은 시간 내요. 맞죠? 맞죠? 술 먹고 뭐 해도요, 5분은 시간 낼 수 있다고. 저는 아무리 술에 취해도요, 기억은 안 나. 근데 항상 내가 오늘 우리 알파 그래요. 참, 이게 술 취해서 와, 제가. 다음날 얘기해. 너 어저께 기억나니? 그러면. 안 나요, 여보? 그러면은. 참, 너 가지가지 하더라. 그러면. 왜요? 그러면은. 그 술 취해서 옷은 안 벗고, 책은 보고는 한 5분간 졸다 들어가더래. 그게 몸에 밴 거야, 내가. 몇 년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책 읽는 방법입니다. 더 책 읽는 방법 중에 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는 책에도 나와요. 책을 많이 읽으려면 뭐예요? 첫 번째가. 책을 사라. 책을 무조건 사세요. 요즘 인터넷으로 택배하면 바로 다음날 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무조건 책을 사세요. 싸놔. 이게 압박감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한 권 이상 읽으셔야 돼요. 책을 너무 안 읽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저는 평균 한 달에 아무리 바빠도 한 권 반을 읽어요, 제가. 저의 목표예요. 한 권하고 한 권 반을 차잖아, 뉘앙스가. 그죠? 저는 그 한 권 반은 무조건 읽습니다. 아까 읽는 게 다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차도 보고 한 3분의 1 읽고. 그래서 내 내용의 거의 90%가 책 얘기예요, 책 얘기. 책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찾아서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우리 자제분들 교육시킬 때도요, 여러분 공부는 강요하지 마세요. 그 지가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 잘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공부 못했거든요. 그 우리 새끼가 공부 잘해야 돼, 못해야 돼. 못해야지 내가 공부를 못했는데. 근데 왜 우리는 공부 잘하라고 교육시키냐고. 맞죠? 그 저는 공부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두 가지만 얘기해요. 책 읽어라, 인사 잘해라. 저는 그 두 개만 교육시킵니다. 우리 아들이 4학년인데 저는 절대 아빠나 100점 안 했으면 내가 뭐라는 게예요. 그러면 잘했어? 끝이에요, 나는. 근데 아빠랑 책 읽었어, 그러면. 어이구, 잘했네, 우리 새끼. 이렇게 반응을 보여줘요. 그 인사 잘하면 제가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저는 공부는 별로 의미 없다고 봐요. 이제 공부해서 먹고 사는 생각은 안. 교수나 연구원이 되려면 공부하라, 이거 나는. 근데 직업군이 지금 수천 가지인데 교수, 연구원은 몇 명만 되면 되는 거지. 때문에 책 많이 익히시고 인사 잘하라고 좀 시키세요.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넘어가고요. 넘어가고요. 이 누구예요? 왜? 네? 송일국이? 송일국과 친구이 아니라 송일국. 자, 내가 3초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뚫어져라 한번 찾아보세요. 3초간. 1, 2, 3. 자, 질문. 우리 어머님은 저 사진 중에서 뭐가 보여요, 지금? 어머니 눈에 뭐가 딱 보여? 누구를 보고 있다. 아, 그러니까 누구? 애기를 보고 있나요? 애기가 어딨어, 애기? 근데 뭘 보고 있는데, 누구를. 아니, 우리 어머니가 신기가 있네. 저 사진에 애기가 없어요, 지금. 어디 애기가 어딨어? 네? 우리 어머니 뭐 보이세요? 딱 사진을 보는 순간. 송일국이가 뭘 보냐고. 아니, 어머니가 저 사진을 봤을 때 내 말을 이해를 못하네, 정말. 이 사진을 봤을 때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 이거지. 저 뒤에 그 텐트? 우리 아버님은 뭐가 보이세요, 여기서? 문을 열어놔도 이유가 있을까요? 아, 오, 독특하시네. 우리 뭐가 보이세요? 송일국이 보이죠? 우리 어머님은 뭐 보여요? 텐트가 보여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참 재밌어요. 해보면 이 같은 사진을 가지고 연령대라든가 목적성이 다를 때 이 사진을 보여주면요, 답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아니 사람이면은 같은 게 보여야 되는데 심지어는 아까 아기가 보인대. 아기가 이분은 독특하신. 이분은 내가 볼 때는 무당 신기가 있고 막 이분이 내가 보니까 자꾸 타야겠네. 어디 아기가 보여 이거? 아, 손율과 삼둥이니까. 그럼.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 아이하고 이렇게 눈맞춤하는 그런 표정을 지금. 아, 상상력이 대단하지. 이런 분이 마케팅을 잘하죠. 그 영주가 달라 확실히. 아우, 다르네. 아, 그 상상도 못했네. 아, 잘하. 아, 그런 관점이 좋은 거예요. 딱 재밌는 게 여성분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이 사진 보여주면요, 10명 중에 9명이 뭐라는지 아세요? 송일국이요, 그래요. 자기 눈에는 송일국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근데 남성분들이 많은 데 가서 강의하면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얘기해요. 뒤에 텐트랑 이 차는 뭔 차일까? 공간이 넓네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거지. 왜 같은 사진인데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장소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냐 이거지. 그렇죠. 이런 거예요. 자, 어유 얘는 참 식구도 많으니까 차도 넓네.
이런 상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아, 패션은 강해지만, 아, 이게 치노 팬츠라는 옷이래요. 아, 얘는 역시 패션 감각도 좋아. 다음 때깔이 좋네. 이렇게 상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우리 여기 어머니처럼, 아따 얘는 나이도 안 먹네. 잘생겼네. 송일국이. 그죠? 우리 여성분들은 거의 다 송일국이 얼굴 들어왔어, 지금. 예? 또 어떤 분은, 아따 얘는 캠핑도 하나 보네. 좋네. 이게 보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 이거지. 차이가. 그렇죠. 사람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있는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PC방도 해봤고요. 예? 주점도 제가 해봤어요. 술집. 그리고 치킨집도 해봤어요. 제가 옛날에. 체인점도 내가 막 9개, 10개 내본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재밌냐면, 제가 치킨집을 내니까요. 길만 나가면은 치킨집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아니, 왜 이렇게 치킨집이 많아?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뭐라 그래요? 이 궁상아, 원래 많았어, 치킨집은. 이게 뭐예요? 옛날에는 치킨집이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인 거죠. 근데 내가 치킨 장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온통 세상에 치킨집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마케팅인데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마케팅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관점 때문에 마케팅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산자, 판매자는 한 명이지만 우리가 상대해야 될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입니다. 아이템에 따라서 특정 다수가 될 수가 있고 특정 소수가 될 수 있지만 마케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불특정 다수를 특정 소수로 만들려고 마케팅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고객으로 만들려고 마케팅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이 고객들은요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내가 같은 풍기 인삼을 주지만 어떤 분은 좋다고 하고 어떤 분은 나쁘다고 하고 왜 갈라져? 같은 인삼인데 왜 달라지냐 이거지. 사과를 하시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영주의 사과가 최고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충주의 사과가 최고라 하시는 분도 어떤 분은 예산의 사과가 최고래요. 왜 그러냐 이거지. 왜? 근데 물어봐요. 충주 사과와 예산 사과와 밀양 얼음골 사과와 우리 영주 사과 내게 냅두고요. 고객들 한번 먹어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중에 다 영주 사과를 고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심지어는 같은 사람인데 아침에 실험하고 점심에 실험하고 다음날 실험하면은요 맛이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고객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고 본인의 생각대로 말을 하고 본인의 생각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불특정 다수의 생각이 많은 고객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까 우리 아버님 말씀으로 풍기하면 인삼이죠. 인삼은 좋죠. 그럼 풍기 인삼이요. 너무나 좋은 건데요. 분명히 고객을 만나면은 풍기 인삼보다 다른 데 인삼도 쳐준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인삼이 안 좋다고 하는 사람도 계세요. 내 체질에 따라서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 풍기 인삼을 알리기 위해서 마케팅 하는 거지. 나의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게 쉽겠냐 이거죠.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마케팅은 여러분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자꾸 마케팅은 어떤 해법을 찾으려고 하시는데 마케팅은 정답이 없습니다. 마케팅은 그래서 여러분 외우시면 안 돼요. 마케팅은 어떻게 한다? 몸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마케팅에 성공을 거두지 책에 나온 대로 마케팅 한번 해보세요. 되나? 절대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책에 나온 대로 마케팅 했으면요. 저 지금 엉망장자가 돼 있겠죠, 제가. 맞죠? 심지어 일반 대기업이요. 10개의 물건을 생산하면은요. 성공 확률이 몇 프로? 채 20%가 안 된대요. 놀랍지 않나요? 이게 놀라워야 되는데? 삼성이나 현대 같은 돈이 많고 인재란 인재가 있는 회사에서 물건을 10개 내놓으면은요. 8개는 망한대니까요. 그 중에 2개만 성공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 전문가 집단들이. 그만큼 마케팅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고객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고객은 아침, 점심, 저녁마다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이걸 꾸준히 우리 사과를 먹게끔 잡아놓으라는 게 쉽겠냐 이거죠. 그래서 마케팅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마케팅의 비법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갈 겁니다. 마케팅의 개념만 몇 가지 잡아드리고 갈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하셔라. 그리고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이 6회차 교육 동안 그 마케팅의 방향만 잡아도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거예요. 많은 걸 안다라기보다도.
자, 한번 해볼까요? 네, 넘어가고요. 이거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갈까요? 이게 참 시사점이 많은데, 이 고정관념을 여러분 좀 버리셔야 돼요. 특히 우리 농업 농촌에 계신 분들이.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셔. 교육은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30년간 농사 지었고, 30년간 일을 했어. 그럼 전문가 맞죠? 전문가 맞다니까요. 근데,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 한번 반대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만 발전이 돼요. 자,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내가 운동을 하려고 헬스클럽을 가요. 운동하면은 몸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막 근육 안 아프던가요? 운동도 안 해봤죠, 우리는. 네, 우리는 운동도 안 해봤어요. 막 운동하면은 아령 들면은 근육이, 몸이 아프다고. 왜 아파요?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아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비를 넘어서서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생기고 몸이 탄탄해지죠. 이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만 새로운 걸 내면 뭐라고 그래? 아, 야, 골치 아파, 머리 아파 이러죠. 왜 골치가 아파요? 그동안 머리를 안 쓴 거예요. 한 머리만 쓴 거죠. 한 뇌만. 근데 고정관념이 뭐냐면요. 한 뇌만 활발히 쓰고 한 관점으로 오래 보다면요. 그 생각이 너도 나도 모르게 나의 그냥 관념으로 잡혀버린다. 그게 고정관념 아닙니까? 근데 교육은 뭐다? 그 고정관념을 깨려고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녀오면은 농업 농촌에서 이 고정관념이 진짜 어려워요. 심지어는 제가 무지 많이 싸웁니다. 싸워요. 내가 얘기하면 아니다, 틀렸다, 다르다 때문에 막 갑론을박을 하는데 싸울 필요 없고요. 생각을 바꾸고 노력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마케팅이 몇 시죠? 1시 50분이요? 조금만 할게요. 자, 마케팅 제가 이제 방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번 우리가 호구조사 한번 해봐야겠다. 우리 아버님 사과하시고 복숭아 사과? 우리 뭐 하세요? 어? 와송? 어머님은? 블루베리? 우리 아버님은? 기어하고 수도자? 네. 아버님은요? 음식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아, 그럼 거의 지금 잠깐 음식어 가신 거예요. 음식어 나머지 다 지금 음식어? 우리 어머님은 음식어 하신 이 포스야. 딱 준비가 됐어요. 이게 딱 보니까 나머지들은 그럼 다 뭐 농사 지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뭐 하세요? 뭐 무슨 가구? 된장 청국장?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패션이 너무 아름다우셔요. 네, 컬러풀해요 진짜. 예. 네. 너무 많이 아름다워 보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뭐? 예? 꽃? 꿀? 양봉? 꿀 하시고. 그럼 다 보면은 지금 뭐 어쨌든 그 영농 농사를 지시는 거네요? 여쭤볼게요. 한 가지 질문. 여러분 농사 지시는데, 이런 마케팅이라는 게 필요해요, 현실에서? 한번 솔직히. 어떤 면에서? 판매 개념 때문에, 또 아버님. 그러니까, 만들 자신은 있는데,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또 혹시 다른 의견 혹시, 어머니. 마케팅이 필요해요? 네. 할 데가 없다? 근데 재밌는 게요. 아까 와송. 저희는요, 도시인들은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농업을 다니니까 좋은 걸 알잖아요. 여러분 생산하는 거를. 근데 우리는요, 마트 가거나 시장 나가보면은요, 우리 국산 농산물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재밌죠? 그리고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안 사먹게 돼요. 고객의 심리 중에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신 명언이 있어요. 야야 똑같다 싼 거 사라 이래요. 마트 가잖아요. 유기농 친환경 사라고 내가 권해드리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엄마가? 야 똑같아 싼 거 그냥 사 좀. 그럼 나도 싼 걸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이니까요. 잘 보세요. 거꾸로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농산물을 재배하고 농업일을 봐서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지금. 여기 끄덕끄덕 하시는데 이쪽은 못 벗어. 제가 농업을 다니면서 느낀 게 있어요. 농사 져서 돈 번 사람은 몇 명 못 봤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전국팔도 다니면서 4년 동안 안 가본 데가 없는데 농사 져서 돈 번 사람은요 못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유기농 친환경에서 돈 번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본 사람은 있어요. 유기농 친환경에서 이혼한 사람은 내가 여러 명 봤어요. 이혼한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이혼한 사람은. 이게 왜 그러냐 이거 도대체. 왜 이러냐 이거지. 근데 농업에서 돈 번 사람 내가 만나봤어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원래 부자였거나 원래 집안이 부자였어 보니까 그리고 집 앞에 논 앞에 길 나서 부동산으로 돈 벌구만. 정말 맞죠? 땅값 올라서. 그러니까 시적으로 농사에서 돈 번 사람은 없더라니까요. 아, 제가 다녀본 현실이에요. 맞나? 아, 달라요? 맞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아, 도대체 왜 이 고귀한 가치를 만지시는 분들이 왜 돈을 못 벌까라를 내가 고민해봤지. 알고 왔더니 얘예요, 얘. 유통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유통에. 내 물건이 나쁜 게 아니라 소비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유통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도 돈 못 벌고 소비자는 비싸게 먹고 못 먹게 되는 거란 얘기죠. 동의하십니까? 이 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세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이 누군지 아세요?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사람만 볼 것 같으면 슬금에 나타나. 그리고 뭐라고 그래? 안녕하십니까? 저 누구입니다. 이런 사람 있죠? 둘 주위에. 내가 제일 싫어요, 내가. 아시게 누군지 아시겠어요? 또 내년 되면 또 나타날 것이에요, 그분들. 근데 그분들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말끔 달래요. 내가 신경질 낸다고. 이거 4시간인데 그럼 달래. 줘, 그러면. 여러분, 제가 우리 영주시의 농업을 뭐, 니 뽕이다, 이씨. 여러분, 농업은요,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농업은 나라에서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농업은 농기센터에서 바꿔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바꿔요? 누가 바꿔요? 뭘 농민이 바꿔? 농민이 바꿔지든가요? 소비자가 바꿔주는 거예요. 소비자가. 그러면 소비자한테 동의를 얻으세요. 동의를. 맞죠? 동의를 얻으려는 행동을 그동안 안 하셨다고. 심지어 뭐라 그래요? 풍기인 삶 좋은지 몰라요? 우린 몰라요. 미란 갔더니 얼음골 사과 좋은지 모르네. 야, 몰라요. 그랬더니 그럼 알아서 먹으래. 이게 안 된다라는 거지. 이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유통구조의 잘못된 구조를 나라가 바꿔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꾸는 거야, 우리가. 뭘 배워서? 뭘 배워서? 마케팅, 교육을 통해서, 조직화를 통해서 우리가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영주하면은, 아! 이게 조직화 아닙니까? 영주하면은 맞다, 이거. 그게 마케팅이죠. 근데 그런 게 아직 영주에서는 느낌이 없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해서 조직화를 통해서 경영을 배워서요. 한 시간 내에, 두 시간 내에 많은 걸 바꾸려고 개념 잡으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옛날부터 조직화 규모화였다. 근데 그게 실패해요, 성공해요? 실패했어요. 모든 정권이 다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 저는 정확히 그걸 알고 있어요.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강소농이 왜 나왔어요? 강소농 교육 아시죠? 강소농이 왜 나왔냐고. 저는 정확히 알고 있다고요. 정확한 진단을 해야 치료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진단도 현재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제가 오늘 1시 50분이요? 제가 오늘 풀어드릴 건 뭐냐면 유통구조의 잘못된 왜곡과 소비자의 성향에 대해서는 마케팅의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 얘기 저런 거 하고 거기서 조금이나마 방향성을 잡고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발 맞나요? 이게 사람이 좀 맞으면은 좀 박수도 한번 치고 좀 뭘 좀 이렇게 액션을 보여야 돼. 액션을 뚱하고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뭐 막 난 이게 겁난다니까 막 여러분들 뭘 좀 나와보세요.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 레이저가 좀 맞으면 맞다라든가 뭐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한번 읊어봐 이러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맞으면 맞다 싫으면 싫다 뭐 이렇게 좀 액션을 보여주시라고. 아시겠죠? 제가 두 번째 시간에서는 뭐 좀 이상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유통 왜곡과 소비자의 방향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농업에 맞게 돼서 방향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스토리텔링이 뭐냐면 갑자기 생각나는데 스토리와 텔링의 합성어잖아요. 스토리는 뭐예요? 이야기. 텔링은 뭐예요? 텔링은. 근데 그걸 말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효과적으로 말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은요. 이야기를 말하다가 아니라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말하다가 스토리텔링인데 지금 우리 두 분이 말씀하신 거는 그냥 이야기를 말하신 거야. 설명. 근데 이게 재미난 사연이 있더라고요. 뭔 사연이냐면 여러분 삼성의 대표 브랜드가 뭐예요? 아니 대표 브랜드 이름 브랜드.
네, 갤럭시, 갤럭시. 갤럭시가 대표 브랜드 아닙니까? 우리 핸드폰, 핸드폰. 삼성은 회사 이름이고 브랜드는 갤럭시, 브랜드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회사 이름과 브랜드는 다릅니다. 브랜드가 갤럭시죠. 자, 그럼 갤럭시의 뜻 아시는 분? 갤럭시가 우리 핸드폰 갤럭시 차고 다니는데 뜻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갤럭시의 뜻이 은하수, 은하, 은하. 은하라고 들어보셨죠? 은하. 갤럭시가 은하란 뜻인데요. 거기에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제가 설명할만 하면 안 까먹으실 거라고 소개를 할 때 갤럭시가 좋아가 아니라 갤럭시는 은하란 뜻인데 거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냐면은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라는 신 아세요? 제우스? 아시죠? 제우스의 부인이 누구예요? 부인이. 헤라, 헤라. 부인, 헤라와 제우스가 기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심조은혜,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 아시죠? 심조은혜. 근데 걔는 헤라와 제우스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우스 이 신이 인간 세계에 넘어왔는데, 그날 사랑하는 인간과 눈이 맞아서 동침을 해버렸네. 그리고는 애를 낳는데 걔가 헤라클레스인 거예요. 그러니 헤라한테는 축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지, 눈에 가시지, 죽이고 싶겠지. 그래서 자꾸 헤라가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부탁을 해요. 제발 자기를 키워달라. 그래서 이름을 헤라클레스라고 명명을 내려준 거예요. 너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헤라클레스의 이름이. 근데 헤라클레스가 우리 알면 뭘로 알아요? 힘이 세다는 걸 알고 있죠. 헤라클레스가 이 역경을 두드리려면은 12개의 관문을 통과하라고. 이게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2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관문이 뭐냐면 머리가 100개 달린 괴물이 지키고 있는 사과나무가 있대요. 사과나무가. 그 중에 그 100개 달린 얼굴 100개 달린 괴물을 물리치고 이 사과나무에서 황금 사과를 갖고 오는 게 하나의 관문이었대요. 근데 헤라클레스가 그걸 갖고 와, 못 갖고 와? 갖고 와요. 힘이 세니까.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헤라클레스 이 상을 보면은요. 한 손에는 몽둥이가 있고요. 한 손에는 사과가 들려져 있어요. 결국은 헤라클레스가 몽둥이로 때려잡고는 사과를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잘 이해 못해.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게 뭔 얘기인지. 은하수가 뭐냐면, 우리 하늘에 보는 은하수, 막 별의 무리들 보이죠? 그 은하수가 뭔 게냐면 갤럭시인데, 갤럭시를 다른 말로 밀크웨이라고 해요. 우유길, 우유길, 밀크웨이. 근데 그 왜 우유길이냐면은, 헤라클레스가 어릴 때 젖먹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우스가 헤라가 자고 있을 때 헤라의 젖을 물린 거야. 자고 나니까 누가 젖을 물고 있는 거야. 그 싫은 그 아들이. 그래서 얘를 뿌리치는 데가 힘이 세니까 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억지로 탁 뿌리치면서 이 우유가 팍 튕긴 거 이렇게. 그게 은하가 됐다 그래서 밀크웨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여기 뭐야, 갤럭시는 밀크웨이, 우유길 그런 데니까. 이거 처음 들어보셨죠? 그리고 얘가 때려잡아서 살았고 애플을.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에서 때려잡고 애플을 잡아낸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우리는 별로지만 지금 애플과 삼성은 이 얘기 들으면 심각하다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삼성과 애플은 싸울 수 없게 막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래서 삼성은 자부감이, 자신감이 지금 있다니까 결국은 때려잡은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오늘 이 한 얘기는요, 아마 여러분들 잘 잊어먹지 않을걸요? 그죠? 근데 이거를 아까처럼 갤럭시는요 삼성이 만든 브랜드고요 핸드폰인데 좋아요. 그럼 이거 아마 집에 가면 까먹을 거라고요. 이게 이야기의 힘이에요. 그걸 스토리텔링 그런다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스토리는 하나씩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있는데 효과적으로 말을 못하는 거지. 그런 걸 저희가 해드리는 거예요. 마케팅적으로 풀어드리고. 이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야기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사실 거짓말로 만드세요. 그냥 당군신화가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곰이 동굴에서 마늘 처먹고는 인간인데 이게 말이 돼, 이게? 맞죠? 그리고 김할지 선생이 알에서 나왔다며, 뭐 사람이 새야 알에서 나오게? 근데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게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런 말 하면 그래요. 아유,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누가 확인해? 그러면 당군 신화는 뭐 거짓말 아닌가? 맞죠, 어머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를 잘 만드는 것도 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이제 유통 왜곡을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 하나. 여러분들이 이 유통에 대한 함정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5위의 경우 6단계를 거치면서 값이 최고 20%나 뛰어났습니다. 전통시장 농산물 값의 비율 43%에 차지한다는 유통비용과 그 구조적인 문제점을 유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사장 상품은 8,000원. 이용만 씨는 5인이 47박스에 이렇게 값을 매겨 집화장으로 보냅니다. 집화장에서 다른 농가의 5인 700박스와 함께 기다리던 이 씨의 5인은 서울 자락동 시장으로 갑니다. 여기서 벌써 박사장 1,000원씩 올랐습니다. 운반입니다. 생선꽃이 제가 같은 경우는 하면 한 3시간. 지금 길가시 올라가지고 운빈은 올라야 되는데. 3시간을 달려 가락동 시장에 도착하니 박사하는 땅 또 250원이 있습니다. 하영류입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오이는 밤 10시부터 전자경매로 진행됩니다. 경매하는데 또 1,800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수수료입니다. 낙찰을 받고 나니 박스당 52,000원입니다. 낙찰받은 중간 유통상이 박스당 1,000원씩을 또 모았습니다. 저희는 국가에서 공이 인정하는 공영 도매시장입니다. 그래서 도매법인에서는 국경, 정부에서 출연 인정하는 수수료를 받고요. 소매상은 오이를 낱개로 포장하면서 박스당 7,000원의 이문을 묻습니다. 6만원입니다. 국민 이용만 씨의 오이는 6단계를 거쳐 중간 유통비용만 11,000원, 약 20%나 땡값에 팔렸습니다. 오이는 약과입니다. 통상 농산물은 최다 7단계로 가을물은 80%, 가을 배추는 77%, 당근 66% 등이 중간 유통비입니다. 축산물은 4, 5단계, 닭고기 52% 등으로 농축산물 판매가의 평균 42%가 중간 유통비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 전통시장의 경우 유통비용이 조금 더 높아 4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유상입니다. 이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뉴스예요. 이런 거 많이 접하시죠? 유통상의 문제라기보다도요, 유통 마진이 평균 43%, 평균. 아까 그 가을 같은 경우는 80%, 그러니까 1,000원에 팔면은요, 800원이 중간 상인한테 가는 거예요. 제가 경산에 갔더니 포도 아시죠? 포도. 경산에 포도 유명하죠. 그럼 내가 이 동영상을 보였더니 웃으세요. 그래서 왜 웃어요? 했더니 자기는 평균 유통비가 43%만 돼도 농사를 짓겠대요. 그분은 도대체 어떻게 파는지 모르겠지만 유통비가 200%가 넘는 적이 제가 김천에 아시는 자두농사 지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울증 걸렸어요. 우울증. 귀농하시고. 큰 꿈을 갖고 귀농하셨는데 자두를 열심히 잘 생산해서 팔았더니요. 돈이 안 되더래요. 거기서 우울증이 오신 거예요. 우울증이. 거의 버리는 생각으로 팔았대요. 그동안. 근데 이게 현실이란 얘기죠. 그럼 내가 물어봐.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이해하니까 이해는 돼. 농가 현지에 있는 농업인들은 돈을 못 벌고 우리는 비싸게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럼 중간 상인들이 이윤을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된 구조는 아니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잘못됐어요? 이게. 맞죠?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서로의 합의를 볼 수 있는 선에서 거래가 일어나면 소비자도 좋고 생산자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잡겠다고 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직거래를 외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그 직거래가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 자, 이거 제가 그래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 제가 이걸 왜 유통 왜곡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겁니다. 경제학상으로는 보면은요, 산지 가격이 올라가면은 소비자가가 올라갑니다. 맞죠? 경제학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자, 이론상으로 산지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자가가 내려가는 게 맞아요. 왜요, 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좀 가격을 떨어뜨려야 많이 사먹을 거 아닙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산지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가가 떨어지는데 현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 알고 봤더니 유통 마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유통업자들은요, 여러분, 농산물이 똥값 될 때 돈을 버는 거예요. 성주 참외가 그런 거 아닙니까? 성주 참외가 여러분 1, 2월 달에 나오면은요, 그건 못 먹어요. 왜? 하우스에서 몇 개 안 나오거든. 금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박스에 막 8만원, 10만원 그래요. 근데 6월달, 7월달에 홍수 출하할 때는요, 박스당 얼마 합니까? 만원, 2만원 꼴이라고. 근데 유통업자들은요, 1, 2월달에 돈, 아니, 8만원에 뛰어와서 고객한테 돈 15만원에 이윤을 붙일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많이 붙여야 5천원 정도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현지에서 2, 3만원 할 때 3, 4만원에 이윤을 파는 거 아닙니까?
시적으로 유통구조를 볼 때는 생산자가 어려울 때 유통자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제가 공부해보니까 그래요. 일반적인 공업에서는요, 생산가가 떨어지면 소가 떨어집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에요. 농업은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알고 봤더니 유통 마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결점이 뭐냐? 유통 마진을, 유통 구조를 개선하자?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유통 구조가 여러분, 한두 개 건드려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점조직으로 어마어마한 조직이 형성되기 때문에 한두 개 바꿔서 유통 구조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동안 유통 구조 바꾸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정부에서. 되던가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고 나온 게 직거래예요, 직거래.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직거래를 해서, 다시 말하면 고객과 직접 만나서 내 물건을 알리고 팔자 이거지. 어느 순간 우리가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미랄도 굴르면 굴러간다 이 논리예요. 정부가 수박을 굴려봤으나 수박이 안 굴러갔잖아. 너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같은 미랄이 한번 굴러보자 이거지. 왜? 언젠간 굴러가니까. 그래서 직거래를 제가 외친 겁니다. 결국은 유통 구조를 바꾸는 방법은요, 유통의 구조를 바꾸는 방법은 이 틀을 바꾸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아예 통째로 다른 시스템이 들어가야 돼. 그게 직거래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케팅 교육도 받고 농기센터에서 이비니스 교육도 시키고 조직과 교육도 막 결합시키는 게 뭐냐면 결국은 직거래를 활성화해서 여러분들의 힘을 길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다고. 과정 없는 결과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20, 30년간 사실은 직거래를 굉장히 소홀했죠. 일본 사례를 보면 똑같아요. 독일 사례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죽는데 습득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직거래를 통해서 뭘 바꿔보자? 유통구조를 한번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마케팅을 할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 내가 그동안은 공판에 내고 그냥 중간 상인을 낼 때 뭔 마케팅이 필요해요. 맞죠? 근데 고객이 일대일로 만나서 내 물건을 홍보하고 판매하려면은 마케팅을 할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케팅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센터에서. 이해되세요? 그래서 마케팅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농업을 지금도 많이 공부하는데 농업에 살 길은 저는 과감히 얘기해요. 너는 농진청장이 와도 전 그래요. 농업에 살 길은 직거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왜 또 FTA가 요즘 아우 여러분 잘 못 느끼시죠? FTA가 뭔지 잘. 한미 FTA에서 나 손해보신 분 별로 없다고 그래요. 한중 FTA 작년에 맺었죠? 여러분 손해보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그래서 손해가 안 본 거예요? 이게 논리가 얼마나 간단한지 말씀해요. 여러분 그 프랑스의 개구리 요리가 유명한 거 아시죠? 개구락지 요리. 그거 아세요? 개구리 요리가 되게 유명해요. 근데 프랑스의 요리사가 이 개구리를 삶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뜨거운 물을 끓이고는 개구리를 던진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구리가. 빠져 죽어요? 바로 튀어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로 튀어나온다고, 이렇게.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프랑스 요리사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죽일까? 그래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방법이? 개구리가 12도에서 13도 온도를 좋아한다네, 얘가. 그러니까 물을 12도에 맞춰놓는 거야. 그리고 개구리를 집어넣어. 그래서 어떻게? 좋다고 가만히 이렇게 있지. 그리고 불을 살살 떼는 거예요. 0.5도, 1도, 그래서 15도 돼. 괜찮네? 한 20도 돼. 좀 뜨거운데? 25도 돼. 그럼 뜨거워서 이미 근육이 이완되면서 빠져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삶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개구리 요리법이라니까요. 맞죠? 저부터 농업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은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장 개구리로처럼 가만히 몸 담그고 있는 것 같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제가 프랑스 사람을 싫어해요, 사실. 여러분 프랑스 사람 만나봤어요, 프랑스 사람? 제가 프랑스 사람을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제가 사업할 때, 지금은 안 하지만 재작년에 제 파트너가 프랑스인이에요, 프랑스인. 근데 이 프랑스인이요, 얼마나 우리를 아래로 보는지 모르시죠? 뭐 때문에 아래로 보는지 아세요? 네? 프랑스가 우리를 미개인으로 보는 이유. 뭔 것 같으세요? 아버님. 자기들이 네. 어떤 물건 있다면 그거를 네. 지금 수업으로 비중한다면 아니 수업은 아니요. 너무 지금 깊게 들어갔어.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 웃자고 하는 얘기. 어머니 너무 깊게 들어갔어 지금. 말려야겠어. 아니 프랑스가 우리를 미개인으로 보는 게 개고기. 개고기 몰라요? 88 올림픽 때 얼마나 시비 걸었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다 부정다 찍? 다 뒤로 밀어버렸잖아요. 근데 프랑스 요리 중에 최고급 요리 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달팽이 요리. 달팽이는 양반이요.
원숭이 골요리라고 혹시 모르시죠? 원숭이 골요리가 있는데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그 원숭이가 살아있을수록 비싸요. 그러니까 요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원숭이가 테이블에 이렇게 빵꾸가 난대, 빵꾸가. 원숭이가 살아있는 거고, 이렇게 머리가 있는 거, 머리. 살아있는 채 머리를 먹는 거, 이 골요리. 그게 원숭이 골요리예요. 아니, 문화의 차이라니까? 그, 지네는 골요리 먹으면서 우리 보러는 왜 감명론다고 미개인이야? 내가 볼 때는 그게 더 미개인 아니에요? 맞죠? 맞잖아요. 이거는 문화의 차이다. 이걸로 남의 나라 건드리지 말았는데, 이 프랑스 내 그 파트너가 되게 우리, 나한테 갑이 돈을 주니까. 되게, 아직도 그것 때문에 심을 걸어요. 술 한잔 먹잖아요? 나한테 뭐라는지 아십니까? 또 그 얘기예요. 이 왜, 이 아름다운, 이 소중한 개를 니네는 먹니? 근데 뭐라고 하게요? 아니, 문화의 차이다. 니네 골요리 먹지 않냐? 말요리 먹고, 너 말을 먹지 마. 이건 문화의 차이니까 선생님 말했더니, 거꾸로 막 시비 걸어요. 내가 어떻게 복수했게요, 제가. 그 프랑스인은. 제가 굉장히 제가 뒤끝이 강해요. 저는 잘하셔야 돼. 제가 어떻게 복수했게요? 프랑스 애들이요, 양반 다리가 안 돼요. 이 의자에 앉는 애들이 양반 다리가 안 된다고. 제가 걔를 불러내면 어디 데리고 가는지 아세요? 삼겹살집, 온돌집을 데리고 가요. 온돌집을. 그럼 이 새끼가 이걸 못 앉아, 막 이러고 막 이지랄해, 막 이렇게. 그게 되게 고소한 거야, 속으로. 그러니까 의자로 가자. 아이, 야, 너는 의자로 왔으면 이문화 해야지. 막 매겨, 매겨. 그럼 애가 이걸 되게 힘들어해. 막 땀을 뻘뻘 내요. 이걸 힘들어 한다고. 내가 그걸 소심하게 한번 내가 복수해 본 적이 내가 이런 사람. 복수 잘했죠? 별로요? 근데 어느 날은 또 갑론을 박이 나랑 붙었네. 소주 한잔 먹더니. 나 또 그 개도기 요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할게요? 도대체 이제는 설득이 안 돼. 근데 뭐랬는지 아세요? 야, 탐아. 내 얘기 잘 들어봐. 니네보다 사실은 한국 사람이 더 강아지를 사랑한다, 개를. 왠지 아냐? 니네는 개가 죽으면은 땅에다 묻잖아. 우리는 내 가슴에 묻는다, 개를. 응? 누가 더 개를 사랑하냐? 묻지도 않고, 씨. 안 해. 아유, 씨. 자, 유통 왜곡. 너무 오늘 심각해 보니까. 아, 저 영주분들 무서워, 나는. 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게, 내가 아시는 농업인이 보내준 건데, 후문에는 오류라는 말이 있어요. 오류라는 말이. 한때 갖고 와봤어요, 이게. 이게, 청감은, 청량리 시장 아시죠? 거기서, 최근 내 할머니가요, 나오네, 2014년 6월 12일 날. 매실 10kg 특자리에 여러분 얼마에 팔아요? 한 25,000원, 30,000원 하지 않나요? 그 소비자가가. 근데 이분이 청량리에는 남도청과 얘를 낸 거야. 특자리 다섯 상자를 냈는데 2,000원을 쳐주더래요. 그럼 얼마야? 10,000원. 근데 더 웃긴 건 뭐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공제 내역. 수수료 700원을 깠어, 또 여기서. 또 뭘까? 운임비 7,500원. 이게 진짜 변표라니까요. 하차비 1,500원. 그럼 10,000원에서 9,700원을 까니까 얼마 나왔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럼 마이너스죠? 내 인건비, 박스비, 이건 마이너스예요. 내가 이걸 보고 너무나 내가 내 SNS에 올린 건데 나중에 뭐 오류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확인이 안 됐어요. 내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 이 최근에 할머니가 직거래만 할 줄 알았으면 매실 특자를 가득히 파는 게 이거 쉬워요. 예? 25,000원, 30,000원 할 때 27,000원에 드릴게요. 그럼 다 산다고 이거 매실철에는. 그죠? 근데 이거를 공판에 내가지고는 300원.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저는 농업을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개탄을 하는 거예요, 개탄을. 중간 상인도 역할이 있죠. 근데 정도껏 하라 이거지, 나는 정도껏. 이거를 심지어는 3만원에 팔면서 이 할머니한테 어떻게 2천원에 매기고 9,700원을 제하고는 300원을 손에 줘주냐고. 이러니까 농업이,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농업은 풍년이 들어도 망하고 흉년이 들어도 망한다. 왜? 풍년 들면은 가격이 떨어져서 망하고 흉년 들면은 팔 게 없어서 망하고 우리는 결국은 망한다. 이 논리더라고 내가.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화가 나셔야 된다고. 화가. 예? 저는 농업 출신도 아니고 농업도 모르지만 제가 농업 쪽에 왜 교육을 목매고 있냐면요. 현실을 알라 이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갔더니 또 어떤 분이 참 내가 이 경상도가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유 강사양반 그 한 조그만 그 한 예 갖고 왜 이렇게 크게 해석을 하니? 크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현실. 내가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직거래 공부하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설득이 좀 돼요? 여러분? 직거래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서. 이제는 또 그 중국 거 들어오면 우리 이길 방법이 없다니까요. 우리나라 지배구조 알려드릴게요. 여기 상류층, 여기 중산층, 여기 하류층이죠.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이미 붕괴됐습니다. 아시죠? 우리나라 도 아니면 모래니까요. 중산층이 없어요. 그냥 여쭤볼게요. 우리 농산물을 하류층에 팔아야 돼요? 상류층에 팔아야 돼요? 자, 하류층 거수, 하류층. 상류층. 손 안 드는 사람. 중류층이 없다니까, 우리 아버님. 시안하시네, 진짜. 아버님 좀 도와줘, 오늘. 왜 자꾸. 일단 없다고 보고. 이거 아니면 이거 1번, 2번 고르시라니까?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 그래요. 트렌드. 흐름, 흐름. 흐름을 읽을지 알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 하류층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류층이 물건을 구매할 때 제일 민감한 게 뭐예요? 돈, 돈. 좋아도 비싸서 못 먹는 게 하류층 아닙니까? 반대로, 상류층은 돈 같은 거 안중에도 없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웃깁니다. 자, 알려드리고 잘 보세요. 하류층 공략하면은요, 여러분,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그게 FTA예요. 어디랑? 중국이랑. 자, 해남에 있는 배추는요, 서울에 올 때 하룻밤 자고 와요, 공판장에서. 그거 아세요? 해남 오면 배추 유명하죠? 가을 배추, 겨울 배추 유명하죠? 하룻밤 자고 서울 밥상에 올라온다고. 중국 배추는 어떤지 아십니까? 아침에 따서 점심에 공항에 들어와서 저녁에 다 풀려요. 더 무서운 건 뭐예요? 한국 배추와 중국 배추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또 한국 배추 먹으면은 막 건강해지고 갑자기 힘이 나고, 중국 배추 먹으면 내가 막 갑자기 몸이 아파요. 그 뭐라 그래 고객이, 야 똑같으니까 싼 거 그냥 사, 이렇게 된다고. 누가 여기가 여러분 중국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 물량 공세를 어떻게 이기실 건데. 얘네들이 앞으로 어마 관세요. 그 의미 있는 거 관세는요, 어마어마하게 물량이 들어올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떤 수로 이길 건데, 물량으로 못 이기래요. 농업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물량이 품질이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혹시? 물량이 품질이다. 이런 말 들어, 안 들어봤죠? 성자면 뭐가 유명해요? 참외가 유명하죠? 근데 질문. 성주가 원래 참외로 유명했어요? 그리고 성주 참외가 옆에 있는 경산이나 김해보다 더 맛있던가요? 똑같아요. 근데 왜? 원체 물량이 많으니까 참외하면 성주가 돼서 물량이 품질이다. 계급이 깡패다. 이런 말처럼 똑같다니까요. 중국이 앞으로 물량 공사 피면은요, 중국계 표준화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어디에서? 국제사회에서. 그러면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가 우긴들 이게 되겠냐고.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은, 하류층을 공략하면 죽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공략한다? 상류층을 공략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돈을 버는 부자는요, 이유가 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왜 돈을 버는지는 다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놀랬습니다. 서울 분당, 아니 소련당, 경기도 분당 아시죠? 성남의 분당. 분당에 무슨 쓰레기 처리장인가 뭐 한 개 들어온대요. 나 지금 못 들어갔어요. 데모에서. 근데 후문에 들은 얘기는, 분당에 부잣집이 많잖아요. 이 부잣집 사모님들이 바쁘잖아요. 그럼 데모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못 가니까 아줌마를 사서 데모장에 집어냈답니다. 야, 역시 부자는 부자 될 이유가 있더라고. 그 분당에 하수처장 하나 들어온다고 땅값 때문에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근데 그걸 못 보고는 막아내서 결국은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역시 부자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데모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막. 다 데모한 게 알바들이래요. 알바들. 이렇게 무서워요. 이들을 이기려면은 이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들을 마케팅이나 경영으로 뛰어넘잖아요.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런 사례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농산물이라도 마케팅을 해서 다르게 팔므로써 상류층에 공략을 해야 돼요. 그게 오늘 제가 말할 주요 주제입니다. 자, 뭐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산수유는 누가 먹어? 산수유. 의사? 산수유는 누가 먹어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내가 여쭤볼게요. 왜 산수유는 남자가 먹어야 돼? 뭐가 강해? 정력에 좋으니까? 그러면 질문. 여자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왜 남자가 먹으라고? 남성이 좋다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서 말을 할 때는요, 이 말이 내 생각인지 남이 집어넣은 생각인지를 고민하고 말씀을 하셔야 돼. 지금 말은 초롱식품이 집어넣은 거야. 뭘로? 광고로. 그게 마케팅이잖아. 그러니까 우린 뭐라 그래? 산수유는 남자가 먹는데 뭐 강하니까. 근데 무슨 말이야? 여자가 먹으면 안 돼요? 산수유는 남녀노소
아무나 다 먹는 일반 식품이죠. 근데 우리는 왜 남자가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천혹식품이 그렇게 마케팅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유가 왜 그랬을까? 그렇지. 그렇게 말 안 하면 안 팔리니까. 차별화를 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 이건 법에 걸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보편 타당한 얘기니까. 근데 왜 천혹식품은 남자? 재밌는 게 같은 산수유를 가지고요. 천혹식품은 이 광고 하나로 강남에 5층짜리 건물을 올렸어요. 근데 우리는 집 내서 뭐하고 있어 지금?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산수유는 맛이 없고 더럽게 맛이 없고 천혹식품의 산수유는 더럽게 맛이 있어요? 이게 마케팅이에요. 자, 어머니 또 질문. 나는 한눈방패. 석류는 누가 먹어? 석류. 이거 봐. 또 그래. 또 질문. 또 질문. 여자 그래. 질문. 왜 여자가 먹어요? 왜 여자가 먹어요? 거기 성류 미인에서 먹으면 예쁘진데. 아, 그러니까 이거 봐. 또 그러니까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성류 여자도 또 얘기를 해준 거야. 광고를.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가 먹는 게 그 뭐라고 그래. 여자 중에서도 미인만 먹으라며. 다 우리 미인이잖아요. 그죠? 나 미인 아닌 사람이 없다고. 그게 마케팅이에요. 사람의 심리를 활용하는 거지. 성류는 결국 남녀노소 다 먹는 거예요. 성류를 먹으면은 가슴이 나온대. 가슴 안 나와요. 안 나온대니까? 근데 왜 성류는 여자 먹겠냐면은 성류는 그냥 다 먹어라고 하면 안 먹으니까 마케팅으로 여자 너만 먹으라고 뭐라고 그래. 그것도 여자 중에서도 미인들만 먹으라 이거지. 자, 나는 미인이 아니다, 거수. 그거 다 미인이잖아. 그거 다 먹어야지. 맞죠? 심리를 이용해라 활용. 이게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설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제품에 대한 가치가 달라집니다. 자, 내가 상추 때 팔 거야, 상추한테. 뭐라고 팔어? 아, 그냥 이거 먹으면 배불러요. 그럼 사요, 안 사요? 안 사지. 뭐가 전달이 안 돼서. 그 말을 뭐라고 하냐면은 의미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고객으로 하여금. 이 인삼을 드시면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아, 인삼은 사포닌이 많으니까 몸에 보를 독극 때문에 보양식이 좋아요.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 풍기는 인삼이 좋은지 알고. 근데 반대로 아, 풍기 인삼은요, 제가 먹어봤어요. 사실 제가요, 엄청 몸이 안 좋았는데, 지금 풍기나 먹더니 너무나 좋아졌어요. 그러면 같은 풍기 인삼이지만 좀 달라지게 의미가 올 거란 얘기지, 나한테. 그 작업을 하는 게 마케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어렵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정리할게요, 정리. 자, 마케팅. 마케팅은 자, 따라서 해보세요. 의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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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은 생산, 제조, 판매 어쩌고 저쩌고 어렵게 이해하시면 외우지 말래. 그건 사전적 의미예요. 흔히 말하는 공부하려고 외우는 건 우리는 어떻게 한다? 마케팅은 의미부여다. 자, 내가 생산하는 사과에 의미를 담는 거지. 내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의미를 담는 거야. 그럼 고객은 어떻게 응해? 고객은 자세하게 기억을 못해요. 마음도 없고. 근데 아, 맞다. 영주에 가면은 아, 거기가 있어. 이렇게만 하면 마케팅은 대성공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설명한다? 절대 안 됩니다. 그 고객으로 하여금 의미가 전달이 돼야 고객은 기억을 오래 해요. 그래서 마케팅은 연상의 연상. 연상. 다시 말하면 기억시키는 겁니다. 기억시키는 거. 그러려고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갤럭시는 좋아요가 아니라 갤럭시는 밀크웨이야. 그럼 우리 안 까먹잖아요. 이해되시죠? 헤라클레스가 몽둥이로 잡았대, 애플을. 그러니까 우리 애플 이길 거야. 그럼 안 까먹는다고. 근데 그냥 갤럭시는 몇 화소에 그냥 삼성전자가 만드는 갤럭시를 뭐 헤드폰이야 그러면은 까먹는다고. 원체 지금 갤럭시가 유명하니까 안 까먹는 거지, 우리가. 우리 제품은 유명하지가 않잖아요. 그냥 설명해서는 안 된다. 대대하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고결을 알고, 아, 맞다. 풍기 임상 중에서도 인온가야. 그러면 거기는 대박이 나요. 그게 마케팅이에요. 그러려면은 의미를 담아줘야 돼요.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저 그냥 저기 그 직장 생활 하다가요, 그냥 별로 재미 못 봐서 그냥 강사해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소개하는 거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제 소개를. 아, 저는요, BM파트너스의 대표이사고 농업인들 역량 강화 강화시키는 강사입니다. 1년에 한 250회에서 1000여 명 이상의 농업인을 만나고 있어요. 어떤 게 더 기억에 남겠습니까, 저에 대해서. 후자가 날걸요? 아무래도? 맞지 않나요? 이게 설명의 힘이에요. 그게 이야기의 힘이라고.
우리는 마케팅 하면 막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상대방한테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 그러려면은 내 제품이나 나에 대해서 의미를 담아야 돼요. 의미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쉽지가 않아요. 얼른 앉으세요. 왜 이렇게 왜? 노래 한 곡 하시든가. 맞죠? 노래하러 왔어요? 자, 그럼 또 한 놈만 패니까. 어머니 장목이 뭐라고요? 장목이요? 뭐 하신다고 그랬지? 제가요? 이딴 얘기지. 뭐, 뭐라고? 뭘 이딴 얘기를 해. 나한테. 나랑 연애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 호딱 반향기야? 뭘 이딴 얘기를 해. 희한하죠, 아까부터. 막 애가 보인다고 하질 않나. 도대체 오락가락 하라고 지금. 양봉아 씨요, 꿀. 여쭤볼게요. 꿀을 사러 왔어요. 어머니 꿀은 저기 봉화꿀보다 뭐가 좋아요? 좀 사고 싶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 꿀에 대해서 의미를 못 따는 거야. 그냥 좋은 꿀이지. 근데 전 세계 양봉하는 사람들 다 자기 꿀이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차별성이 없어지죠. 여러분들이 의미를 담으셔야 돼. 이걸 끊임없이 하셔야 돼. 내 운영하는 가게 의미 담아야지. 아 맞다, 영주 가면 거기 가봐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영주 가니까 배고프면 그냥 들리는 곳. 이것은 안 된다고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제품이나 여러분 장목이나 여러분 사업에 의미를 담아낼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객이 왔는데 몰라요 그러는 거는요. 마케팅으로 말하면은요. 빵점이에요. 빵점. 고객을 내쫓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아, 잘 안 팔린대. 본인이 안 팔아놓고는 안 팔린다라는 거지. 맞죠? 지금 누구도 내가 여러분 제품에 대해서 의미를 담으면 의미 못 담습니다. 제가 다른 다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영월에 갔더니 오미자 하세요. 그분이 저랑 8회차 마케팅 교육을 했는데 8회차에 저한테 그립니다. 강사님 의미를 담았대 자기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땡땡땡 오미자는 믿음이라 그래. 믿음. 믿음. 근데 물어봤어. 왜 믿음이라고 의미라고 했더니 자기는 여태까지 가만히 고민을 해봤대요. 자기는 그동안 고객들한테 오미자를 판 게 아니라 자기는 자기의 믿음을 팔았대요. 그동안. 멋지지 않나요? 오미자 파는 것보다 믿음 판 게 낫다니까 고객은. 또 청주를 갔더니 오미자는 채미자래. 채미자. 그분 어머니 이름이 채미자야. 이름이. 근데 오미자를 생산하셔. 근데 물어봤어. 왜 어머니 오미자는 채미자 했더니 자기 몸처럼 자기는 오미자를 사랑한대요. 근데 그분이 온몸이 빨개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미자가 빨갛죠. 그래서 빨갛게 했대요. 다르지 않나요, 좀 뭐가? 다르죠? 그렇게 파니까 고객들은, 맞다, 아! 제가 1년에 수만 명의 농업인을 만나는데, 오미자 농가를 내가 한두 군데 만나겠냐고. 근데 내가 그 집들이 기억이 나요, 지금. 왜, 뭘로? 다르게 나한테 의미가 전달이 된 거죠. 우리 오미자 싸고 좋아요, 다니다 그러면 집에 가잖아요. 기억도 안 나고 관심도 없어요. 명감치잖아요. 잘 내가 모셔놓지. 근데 그 청주의 채미자와 영월의 믿음 오미자는 내가 기억에 나요, 지금. 왜 났을까요? 기억이. 그 집에 오미자가 특별히 좋았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의미가 나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케팅적으로 기억 남게 했죠. 그럼 성공한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귤을 줄로 팔면은 마케팅은 실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귤을 줄로 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나와요. 우리 귤 좋아요, 싸요, 달아요, 맛있어. 이런 말 나온다고. 줄 얘기만 하니까. 근데 귤을 믿음이나 신뢰나 내 자신으로 한번 팔아보세요. 다르게 설명할걸요 아마. 그래서 의미부여는 고객에게 하는 거예요. 고객에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 마케팅하면 무조건 고객이 떠올라야 돼요. 고객이 없는 마케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 먹일 건데 마케팅 하시던가요? 그리고 남편 먹이는데 요번에 마케팅하고 먹이는 사람 없잖아. 그냥 먹으라고 하지. 결국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그래서 앞으로 마케팅 하면 딱 고객이 떠올라야 돼. 왜 그래 강조하냐? 여러분은 생산자 입장이죠. 판매자 입장. 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생산자 관점에서 무슨 관점으로? 소비자 관점으로 바꾸셔야 돼. 모든 생각을 소비자 관점으로. 생산자 관점으로 접근하면은요, 절대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고객이 뭐라고 그러게요? 다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감사 인사 받으려고 물건 파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 팔고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또 많이 팔아야 되는데, 소비자의 관점으로 머리를 바꾸셔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근데 처음에 말씀드릴게요. 는. 고객으로 하여금 의미 부여가 되면은요, 고객이 관심을 보여요, 관심. 다른 말로, 공감을 합니다. 자꾸 연상을 하게 시켜요, 연상을. 는. 관심을 보이면은 고객은 설득이 일어나요, 설득. 그래야 비로소 고객은 판매라는 행위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물건을 팔지만 고객은 이런 메커니즘이 머리에서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은 판매다가 아닙니다. 마케팅은 판매라는 순간 여러분은 못 팔아요. 뭔 얘기 할 게 없어. 어, 싸요, 좋아요, 달아요, 맛있어요. 이 얘기만 할 게 없다고. 근데 의미를 담아내고 고객을 고민해보고 고객의 관심을 생각해보고 설득을 시키려면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콘텐츠 그래요. 콘텐츠. 그래서 결국은 콘텐츠를 잘 만들어내야지만 고객은 알아서 구매라는 걸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명함, 문서, 홈페이지, 블로그, 전단지, 박스 보잖아요. 전혀 저 내용이 없다니까요. 그냥 사과 그림, 어디 농장, 농협, 전화번호, 특히 명함 뒤에는 농협 계좌번호 입금해주세요. 그럼 고객이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케팅은 판매다 그러니까 그런 문구가 들어간다니까요. 아니 고객이 무슨 영주시 농협이랑 뭐 그런 문구가 딱 보면 어머 여기 영주시 농협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전혀 관심이 없어요. 누구야? 우리는 관심이 있지. 또 지원을 받았으니까 문구를 넣어야 돼. 조그맣게 뒤에 넣으세요. 그냥 고객은 관심이 없습니다. 내 얘기를 누구 고객 입장에서 해줘야지. 고객이 뭘 좋아할까 이런 거죠. 이 개념 이해되세요? 거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개념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이시죠? 사과. 똑같은 사과인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잘 보세요. 생산자가 사과를 통해 얻는 결과물이 뭐예요? 쉬운 말로 돈. 돈 벌려고 사과 생산하잖아요. 아니 뭐 간혹 뭐 우리끼리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 마케팅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생산자 입장에서 사과를 재배해서 얻는 결과물은 뭐니뭐니 해도 머니예요. 돈이죠. 맞죠? 근데 보세요. 소비자 입장에서 사과를 구매해서 얻는 결과물이 뭐예요? 맛이 아니라 건강. 거기는 맛도 들어가고 증상. 자, 같은 사과지만 사과는 변한 게 없잖아요. 근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보는 관점이 아예 다르죠. 생산실에서는 돈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건강이 중요하다고. 자, 문제. 박스나 블로그나 전단지에 돈 얘기를 해야 돼요? 건강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뭔 얘기해? 우리는 돈 얘기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거 싸요. 좋아요. 달아요. 맛있어요. 청정지역. 그건 결국은 돈 얘기예요. 우리 좋다라는 얘기지. 근데 결국은 고객은 그 문구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만약에 제가 사실은 전부 다 목소리가 안 예쁘죠? 몰라요? 아니 내가 오늘 아침에 약을 먹고 왔어요. 오늘 자고 났더니 목이 엄청 아프게 목 관리 잘하세요 여러분. 제가 목이 강하긴 강한데 오늘 자고 났더니 지금 막 되게 내가 목이 안 좋은데 제가 목이 안 좋은 강사는 목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목에 좋은 게 뭐예요? 그 양궁하시니까 프로폴리스가 목에 좋대요. 맞죠? 내가 목에 강사고 직업이 목을 많이 써. 근데 왔더니 아, 저는 저기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꿀이 어디에 좋아요? 그러면은 아, 우리 꿀은요, 피부에 좋아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피부. 강사니까, 아, 꿀은요, 목에 좋아요. 그럼 내가, 아, 이렇게 될 거라고.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근데, 아, 꿀은요, 피부에 좋아요. 그럼 내가, 띵 하는 거야. 이게 복문서답도 아니고, 내가 업구자분들 모르니까, 아, 얘 다음에 올게요. 뭐, 안 산다는 얘기지. 이해되세요? 그 고객이 얻고 싶고, 알고 싶은 얘기를 담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담아내요. 대표적인 게 박스 디자인이 그래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사과면 사과, 귤이면 귤, 포도면 포도. 우리 입장이니까. 근데 고객은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죠. 사과를 이쁜 건강한 남자나 여자가 맛있게 먹는 그림이 좋겠지. 심지어는 우리 유기농 농약 안 친데 아무리 말로 써보세요. 고객이 읽나? 안 읽죠? 나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가 우리 사과 농장에서 맨발로
탁 뛰어다니는 나는 그림을 느꼈어. 그럼 고객이 아, 다 의미가 들어오죠? 맞나요? 근데 우린 그런 작업을 안 해. 사과면 사과, 포도면 포도, 줄이면 줄. 근데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열받는 게 아니라 속 터지는 얘기 내가 기억나시죠? 아, 얘기 또 해. 청주 사과 유명하잖아요. 이 브랜드 마케팅 강의 들었어요. 그 농업인이. 갖고 왔더니 똑같아, 사과. 청주 농협 전화번호. 이거 안 된다. 고객은 사과를 맛있게 먹거나 이런 그림을 넣어라. 고객이 얻고 싶은 문구랑 기재 넣었더니 3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강사님의 얘기를 듣고 자기가 얻은 바가 있어 디자인을 바꿨답니다. 어, 젠장. 우리 농업인이 이렇게 빨리 변화가 되시는 분이 아닌데? 다음 교육 때 갖고 오겠대요. 내가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겠어요. 이게 얼마 전 일이에요. 내가 많은 기대를 했겠지. 아, 드디어 내 강의가 통하는구나. 어떻게 바꿨어? 하나를 더. 이거 실사례니까요. 나 앞으로 뭐라는지 아십니까? 부활 그려넣어서 안 팔린 것 같아. 자기 사과가. 그래서 하나를 더 넣었다고 앞으로 강사님 하나를 더 넣을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속 터져 안 터져. 아우, 나 욕도 할 수 있구나. 내가 진짜. 그러니까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 알 세 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뭐를 얻고자 하는지를 고객 관점에서 고민해서 넣으라고 했더니 결국 이걸 넣은 거야. 의사가 진단을 잘못하면 치료제를 엉뚱한 걸 준다고요. 이분은 진단을 못하는 거야. 진단을. 결국 저렇게 진단해서 세 개 넣었어요. 내가 뭐랄게 내가. 다섯 개는 세요 그랬어요. 이거 개념 아시겠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은 사과지만 생각하는 방법이 아예 달라요. 우리는 소비자한테 팔 거기 때문에 소비자가 좋아하고 듣고 싶은 얘기를 전단지든 박스든 블로그든 명함이든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입장만 넣어. 땡땡농원 김하북의 뒤에 보면은 농협 계좌번호 입금해 주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명함이 받자마자 버려지는 거죠. 아침에 신문 오면은 신문 읽기 전에 안에 있는 삽지 우르륵 버리고는 신문 보잖아요. 그 삽지를 왜 버리냐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건 쓰레기야, 쓰레기. 여러분이 만드는 판촉물이나 현수막이나 알리고자 하는 문구가 혹시 그렇게 쓰레기 취급 당하지 않을까를 고민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볼 때 열이면 이걸 들은 지금 쓰레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래, 저도. 여러분 명함 봤잖아요. 죄송하지만 기억도 안 나고요. 집에 그냥 고스란히 모여져 있어요. 버리진 내가 안 와, 미안해서. 그 왜 그래? 그럼 그 명함을 왜 주냐고. 제가 얼마 전에 일반인 강의를 했는데 명함을 봤어요. 명함. 이런 명함이야. 이런 명함. 이게 이 사람 직업이 뭘까요? 이 명함은 기억이 나. 이혼 전문 변호사. 기억나죠? 이 사람 거는 똑 잘라져요. 반이 여기가 명함 주면은 이혼 전문 변호사. 기가 차죠? 아니 이렇게 알 그럼 이 명함 안 버린다니까. 그리고 기억에 남는다니까. 또 하나. 이거 이게 무슨 명함이에요? 이게 무슨 명함이에요? 발 마사지사. 그리고 여기에 그게 있어요. 뭐 얹힐 때 여기 눌러라. 그거 내가 안 버리고 갖고 다니잖아요. 이러면. 그럼 안 버린다고. 또 이 설명을 했더니 어느 농업인이 자신 있게 그래요. 에이 강사님 그 돈 들이잖아요. 그 돈 들면 아무것도 하지 매일 그랬어요. 바쁘고 돈 들면 뭐 하자는 거야 세상에서. 돈 든다고 안 하는데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안 해야지 뭐 어떡해. 너 뭐 몇 백만 원 들어 이게 몇십만 원 들어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러면은 심지어 버리지는 않는다니까요. 그 아까 했잖아요. 마케팅은 뭐다? 연상시키는 거다. 기억이 남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주는 명함은 다 대기업 명함이야. 땡땡농원 누구누구 전화번호 뒤에 입금 계좌번호. 그럼 내가 그걸 관전 내가 고귀하게 갖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미를 뽑아내고 그 의미를 최소한 명함이든 전단지든 부르서든 하여튼 집어넣어놔야 돼요. 그래야 이 많은 농가들의 차별화 중에서도 기억은 남을 거 아니에요. 양봉이 기억이 안 남는다고. 솔직히 말하면. 뭐 어디 갔더니 저 어디야? 그래도 뭐 베드로 꿀벌인가 양봉인가 뭐 막 설명을 하시는데 본인은 특별한 거야. 뭐 예수님의 힘을 받아 뭐 만든다고 하는데 별로 재미도 없고요. 내가 들어는 주고 왔어. 근데 본인은 막 우겨. 베드로 양봉이가 있어요. 좀 성준가? 아 대구 아니 성준 칠고 아 칠고 칠고 나이 많으신 분. 그 남편이 지금 장애인 맞죠? 그분 잘하세요. 요즘에 활동 많이 하시대. 그분이 저한테 3년 전에 저한테 교육받은 학생인데 열정은 좋아.
약간의 4차원 세계가 있으시는데 자꾸 나한테 베드로를 막 외치는 거야. 4차원이에요 그분이. 내가 농가도 갔었어요. 근데 자꾸 베드로고 베드로 한다고 하더니까 내가 베드로는 기억나 지금. 남종분. 예, 남종분. 맞죠? 그러니까 그분은 마케팅 성공한 거지 나한테 기억이 나보니까. 내가 성공한 거야. 하도 그 얘기를 나한테 하니까. 그리고 나도 전화가 막 새벽 1시에 와요. 근데 기억 안 할 수가 없잖아. 새벽 1시 와서 뭐라는지 내가 블로그 교육을 시켰는데, 강사님, 블로그에 뿌잉뿌잉 어떻게 하냐, 뿌잉뿌잉. 이모티콘 어떻게 하냐. 새벽 1시에. 새벽 1시에. 네. 아니, 왜 그러나 몰라. 새벽 1시에. 내가 전화 받았었더니, 궁금한 게 있대요. 그럼 내가 또 어떻게 해요? 아, 예. 설명을 했더니, 강사님 그 블로그에 뿌잉뿌잉 어떻게 넣어요? 내가 이씨, 그냥 툭 끊었어, 그냥. 근데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뒤로 연락 안 와. 그래서 그 여자분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선생님하고 그 여자분이 정말로 한 10시에 하고 전화를 하면 끝을 안 내.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래요 저한테. 아니 그 내가 그거 기억하잖아 지금 남종분 맞죠? 그러니까 그분은 마케팅 성공한 거야. 내가 기억이 나오니까 베드로 벌꿀. 근데 약간 좀 근데 열심히는 하시더라고. 그 남편분이 장애 있으시고 내가 농장 가서 봤는데 그 농장이 좀 이렇게 조건이 안 좋더라고 가봤더니. 그래서 다른 건 설명을 했어요.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뭐 그 초도화자 초 선을 받았거든요. 초도하시죠 맞죠? 맞네. 그래서 내가 좀 다른 방법으로 블로그를 열심히 하시는데 그때는 다시 소비자한테 감동은 못 주실 것 같아. 그런데 안타까운데 어쨌든 예를 든 건 나중에 만나면 얘기해 주세요. 반가웠다고. 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고객한테 인지를 시키고 기억에 남게 하려면은요 의미라는 게 없으면 절대 고객은 기억을 안 한다. 두 번째. 생산자, 판매자 입장으로 떠들어 보세요. 절대 고객은 대꾸를 안 합니다. 반응을 안 보죠. 어떻게? 소비자 입장에서 네가 뭘 원하는지를. 아, 강사니까 목이 아프겠네. 오래 서 있으니까 관절이 안 좋겠네. 이거 뭐죠? 곰국. 곰국이 어디에 좋게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아, 내가 진짜 멋지게 설명하는 내가 노무미를 만났어요. 곰국 어디에 좋아요, 여러분? 몸이 어디에 허하거나 뭐 하고 나면 곰국 끓여주잖아요. 근데 그 설명하면 별로 기억 안 났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곰국은 척추에 좋대요. 근데 내가 왜 그랬더니 근데 맞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곰국에는 칼슘이 많아서 뼈에 좋아. 근데 곰국은 뼈에 좋아요라고 설명하는 것보다도 곰국은 허리에 좋아요가 훨씬 더 기억에 남다고. 왜? 직장인의 90%가 허리가 아프니까. 그러면 아 그래요? 이해되시죠? 같은 곰국이지만 설명을 달리하면서 의미가 달리 온다는 얘기지. 근데 그 말이 맞잖아요. 곰국이 뼈에 좋아요. 뼈에.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근데 뼈보다는 특정 부위. 아, 척추에 좋아요. 나도 그래요. 강사님, 무릎 아프시죠? 네, 그러면 곰국 드셔보세요. 훨씬 더 기억한다고. 근데 뭐라 그래요? 곰국 그냥 몸에 좋아요. 그러면은 몸에 좋으면 약 먹어야지. 뭐하러 곰국을 1년에 두 달 먹어. 이해되시죠? 설명이 달리더라니까 의미가 다르게 전달이 됩니다. 4시까지죠, 우리가. 한 5분만 쉬고요. 제가 이제 말미에는 뭐 설명드릴까요? 하여튼 내가 좋아. 의미를 나무라며 설명을 잘하라며 그거에 대한 마케팅 기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분이니까 이 시계로 10분에 바로 시작을 할게요. 어떤 게 좋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마케팅 책은 다 좋아요. 옛날 것도 좋거든. 근데 제가 안 해드릴게요. 최신 거를 웬만하면 사시고 첫 번째, 두 번째 목차를 보시고 인터넷으로도 우리 다 구매할 수 있잖아요. 목차를 보시고 좀 내가 쉬운 거 기초적인 마케팅 이론책을 하나 사셔야 돼서 이론을 좀 알고 있으셔야 돼. 그래서 마케팅 책은요 아무거나 사세요. 아무거나. 대신 좀 내가 보기에 쉬운 거. 그다음에 같이 읽을 책 뭐가 있냐면은요 마케팅 기본책을 읽으신 다음에 이 책을 읽어보세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을 꼭 읽어보세요. 그게 사람의 심리를 진짜 잘 다뤘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책도 재밌고 쉬워요, 읽기가. 그리고 넛지 마케팅. 넛지. 넛지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넛지 마케팅. 이 넛지가 뭐냐면 그 인사를 안 한대요, 인사를. 그래서 너 인사해라 그러면 인사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인사하는 방법이 뭐예요? 옆구리를 푹 찌르면 인사하잖아요. 푹 찌르면 이렇게. 푹 찌른다가 넛지예요. 하이클을 만들어놔서 넛지 마케팅 책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좀 두꺼운 책인데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설득력의 사전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좀 두꺼워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설득력의 사전.
그렇게 같이 읽으면은 굉장히 많은 게 여러분 지식이 들어올 겁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마케팅 책, 이론책 하나 읽으세요. 그 개념을, 그 첫 번째 읽을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다음에 넛지 마케팅, 그 다음에 설득력의 사전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되게 재밌습니다. 좀 그런 게 지식이 있어야 이런 강의 들으면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또 제가 중간중간 강의하면서 좋은 책 있으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마케팅은 의미 부여다. 좋다. 이제 알았어. 이제 그래. 이제 알겠다 이거지. 그러면은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를 내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걸 하셔야 돼요. 4P라는 게, 4P. 이 개념만 잡으세요. 개념만. 근데 이게 다 마케팅 책에 나옵니다. 사시면은 이 개념을 알고. 4P 마케팅이 뭐냐면은 네 개의 P를 가지고 마케팅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네 개의 P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 개념이거든요. 첫 번째, 영어로니까 제품. 영어로 뭐라고 그래? 프로덕트. 그죠? 그러니까 제품이 있어야 물건을 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제품이 꿀, 사과, 인삼, 음식점, 이게 나의 제품이에요. 저의 제품은 뭐예요? 저의 제품은. 저의 제품은 뭐예요? 저는. 어? 강의. 강의 주제, 강의 내용이 저의 상품이겠지. 저 자신도 상품일 수가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체가 상품이세요. 맞죠? 우리 꿀 드시면은, 우리 꿀 드시면은 피부가 좋아지세요. 이런 분이 막 얼굴에 검버섯에 막 주가가 막 드시득시래. 뭐라 그래, 고객이. 너나 드세요, 그러잖아요. 맞죠? 우리 음식은 깔끔하고 맛있어요. 근데 내가 막 지저분해. 그럼 뭐라 그래, 너나 하세요, 이렇게 된다니까? 내 상품도 내 몸도 상품이에요. 그걸 퍼스널 브랜드라고 그래요. 퍼스널 브랜드. 내가 제품이다. 아, 이 강사가 아침에 목 아프다고 머리도 안 감고 반바지에 슬리퍼 끌고 와서 여러분, 마케팅 하세요. 그럼 뭐라 그래, 너나 해, 너나. 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덥고 힘들어도 깔끔하게 정장 입고 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물건 팔 때 좀 제발 그러셔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힘들어서요, 고객은 이해를 안 한다. 뭐 그 얘기 나중에 기회되면 퍼스널 브랜드를 말씀드릴게요. 자, 제품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플레이스, 아니 그것보다 가격 프라이스, 가격 프라이스를 가격 그러잖아요. 가격 정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격에는요 두 가지 가격이 있어요. 어떤 가격이 있을까요? 가격에는 소비자가가 있죠. 소비자가. 근데 우리는 소비자가를 잘 인지를 해요. 근데 이걸 놓쳐, 이거를. 이게 뭐냐면은 마케팅적으로 가격은요 인지된 가격. 인지가라는 게 있어요. 인지가. 인지가 뭐예요? 고객이 인식하는 가격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유가 아무리 좋아도 우유 250ml에 만 원에 팔면 혹시 살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볼 때는 없어요. 걔는 아무리 좋아도 천 원 넘으면 안 산다고. 그 이유가 뭐예요? 고객 머리에 그 가격이 인지가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초코우유 250ml 가지고 한 800원에 팔걸요? 얼마 했는데? 근데 그걸 내가, 우리는 초콜릿을 뭐 좋은 걸 쓰고요. 우유를 제 고급을 어때? 그리고는 5,000원에 팔아요. 안 산다니까요. 그게 인지된 가격 때문에 안 사는. 근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마케팅이에요. 카페 라떼가 뭔 뜻이에요? 카페 라떼. 우리 카페 베네나 비싼 커피숍 가면은요, 카페 라떼 한 컵에 5,000원에 드시죠. 카페 라떼가 뭔 뜻이에요? 커피 우유가 카페 라떼예요. 이탈리아 말로. 근데 카페 라떼라고 하면은 이 컵을 5,000원에 먹는데 마트에 파는 커피 우유는 안 사 먹는다고. 그게 브랜드 파워라는 거예요. 브랜드 파워. 왜요? 다르게 인지가 되고 다르게 의미가 다가온 거지. 여러분 집에 Y라는 책 있죠? Y라는 책. 애들 보는 Y책 아시죠? 집에 없는 책이 없죠? 그 Y책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죠? 원래 Y책의 원제목은요, Y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Y라는 책 있잖아요. Y라는 책. 이 책에 원래 원제가요, 왜요, 왜. 같은 말이죠. 근데 왜라고 하니까 책이 안 팔려요. 근데 why라고 바꾸니까 책이 난리가 나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 엄마들의 영어 신드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겠다는 책 아시죠? 그게 원래 제목이 아니라니까요. 그 책 구절이에요. 나오는 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겠다는 책의 원제목이 뭐예요? 원제목이 excellent예요. excellent.
책이 안 팔리는 거야. 근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니까 베스트셀러가 되잖아요. 그게 브랜드 파워예요. 근데 우리는 브랜드를 대충 짓는다. 삼성의 갤럭시의 브랜드 가치 24조. 네. 우리가 굉장히 시사점이 많습니다. 농장 이름 그냥 대충 짓으면 안 돼요. 브랜드 그냥 짓으면 안 된다. 어쨌든 자, 가격에는 여러분들 인지된 가격을 충분히 이해하셨는데 이걸 깨는 게 마케팅이다. 그냥 우리 거 좋아요, 싸요, 옆집 거보다 비싸, 이건 절대 인지된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의미를 담아서 부가가치를 올려야 돼요. 어떤 사례가 있냐면 고영민 씨, 고영문? 고영민? 그 지리산 밥상이라는 분이 계세요. 귀농하신 분. 지리산 밥상. 그분이 3년차 귀농하시고 지금 연봉이 억대가 넘어요. 근데 그분이 뭘 잘하냐면요. 물건이 좋은 게 아니라 SNS 카카오 스토리 마케팅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그분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우리 농산, 제가 생산하는 농산물은요. 조금 비싸도요. 고객이 공감해주고 사주신대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 고객과 잘 의미 부여를 현재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네? 결국은 제품에 대한 승부력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마케팅을 하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세 번째, 유통. 플레이스. 유통해야 물건이 팔릴 거 아닙니까? 플레이스. 마지막에 판매 촉진. 프로모션. 그래서 네 개의 P가 있어야 물건이 팔립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P의 개념을요. 4C로 바꾸시라고. 제품을 고민하지 말고 내용, 다시 말해서 이야기, 콘텐츠를 고민해라. 콘텐츠, 4C. 아까 말한 설명이죠. 콘텐츠, 의미부여, 고객, 설득, 공감 이런 걸 고민해라. 그게 4C의 첫 번째 콘텐츠입니다. 여기서 스토리텔링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가. 두 번째, 가격이 얼마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고객이 얼마를 낼까를 고민해라. 그걸 뭐라고 해요? 코스트, 비용. 유통은 당연한 거다. 더욱더 편하게 해줘라. 그런 컨비니언스 그래요. 편의. 편의점. 컨비니언스. 편의. 판매 촉진이 아니라 고객과 끊임없이 소통해라. 뭐라 그래? 커뮤니케이션. 소통. 자. 4P는 누가 하는 마케팅이에요? 제품 누가 만들어요? 생산자. 유통, 가격 누가 정해요? 우리는 우리가 못 정하지만 불행하게도 생산자가 정합니다. 유통 누가 해요? 생산자, 판매 활동, 광고 홍보 누가 해요? 생산자. 이거는 생산자 마케팅 중심의 마케팅이에요. 생산자 중심의 마케팅.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생산자가 아닌 누구 입장? 소비자 입장. 사실 잘 보세요. 누구의 입장이에요? 소비자 입장이죠. 자, 여러분들이 요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라는 거지. 이 개념을 머리에 박아두시고, 다 내가 봤을 때 책 써면 다 나옵니다. 이 내용이. 책에 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다 까먹어. 골치 아파. 바빠 죽겠는데 뭐 다 해. 이거는 까먹지 마세요. 앞으로 제품 팔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팔립니다. 왜? 경쟁에서 차별화가 없어요. 우리 국산 농산품이 좋은 건 제가 알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호주에서는 마케팅으로 그거를 커버하고 들어온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고객한테 인식되는 거는요. 제품에 대한 인식도 많지만 결국은 뭐다? 마케팅의 인식이 큽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얼마나 재미나는 게 아십니까? 고객이 맨 처음에 제품을 맞닥뜨릴 때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한대요. 맨 처음에 판단할 때는. 근데 돈 내고 구매할 때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한답니다. 감성적인 판단을 한대요. 재밌죠? 내가 맨 처음에 초과 우엉차를 볼 때는요. 논리적으로 판단해요. 이 우엉이 몇 프로 들어왔을까? 진짜 좋긴 좋아? 이성과 논리로 판단하지만 돈을 낼 때는 맞다. 우리 애엄마가 먹어보랬지. 이렇게 산다고. 그 때문에 감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 게 그거다. 그래서 그 감성 마케팅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흐름. 어렵죠? 네. 제품이 아닌 이야기를 팔아라. 이야기를 만들려면은요. 첫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STP 분석. 자. 자, 들어보세요, 이제. 뭐, 이건 적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이게 이제 외국 석학들이 하다 보니까 영어가 많은데, 한글로 다 풀어드릴게요. STP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전략. 쉬운 말로 전략을 짜려면은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
자, 아까 말했죠? 산수유는 누가 먹어요? 다 먹는 거라니까? 근데 천호식품은 STP에 의해서 남자 너만 먹어 해서는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호식품의 김회장이 고민을 한 거야. 아, 산수유 저 액기스를 팔아야 되는데 그냥 팔면 안 살 것 같아. 그래서 마케팅적으로 요거를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대박이 나잖아요. 볼게요. S는 뭐냐면은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그래요. 세분화, 세분화. 자, 한번 그때 얘기해 볼게요. 산수유는 다 먹는 거죠. 근데 천호식품에서는 세그멘테이션을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 중에서도 누구? 그렇지. 남자의 시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체험 농장에는 가족이 오는 거야. 나기보다도 가족 중에서도 그런 농장을 가기에는 우선권은 엄마한테 있지. 우리의 주요 고객은 엄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으로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컨설팅을 하는 거지. 마케팅이. 이거 개념 아세요? 그러니까 시장을 막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는 거. 남녀노소 많은 시장이 있지만 우리는 남자 시장에 들어가 보자. 5천만 국민을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해. 세상에 독점이라는 게 없어요. 개념. 그 때문에 시장을 세분화시킨다 해서 우리 천호식품의 산수유는 남자 시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세그멘테이션. 이해되세요? 세분화? 이해되시죠? 아, 대답 좀 해봐봐. 아, 뭐가 부족한데 오늘. 예. 예? 네? 강사가 사실 목 관리 못하는 것도 문제지, 그죠? 어저께 차에도 안, 춥게도 앉았는데 아침에 왔더니, 막 뭐라 그래, 여기 막. 약 먹었는데 안 돼, 지금. 자, 남자 시장. 자, T는 뭐예요? 타겟팅. 타겟팅이 뭐예요? 타겟이 뭐예요? 과적. 고객, 모크, 그렇지. 그러니까 고객 중에서도 나의 진짜 고객이 누구냐, 이거지. 자, 한번 해볼게, 그러면. 우리는 남자 시장에 들어갔죠, 산수유는. 그럼 남자 시장에서도 천호식품의 김회장은 천호식품의 산수유를 남자 중에서도 누구한테 판 거예요? 40, 50대 중년. 그죠? 뭐, 센터는 뭐예요? 남자 중에서도 40대 건강에 관심이 높은 사람 이렇게 정한 거죠. 타겟팅을 쪼갠 거를 이렇게 세분화시킨 거예요. STP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마케팅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마케팅해 보세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쪼개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결국은 한 놈만 패서 결국은 다 먹는 거예요. 엄마를 패봐요. 그 엄마가 가족 데리고 오잖아요. 이해되세요? 때문에 STP라는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개념. 결국은 전 국민이 우리 고객이지. 근데, 자, 남자 사요. 자, P는 뭐예요? 포지션이 뭐예요? 포지션. 양선수에 내가 외야수가 포지션이야. 포지션이 뭐야? 위치. 자, 산수유를 그냥 팔았는데, 우리 천호식품의 산수유는 고객으로 하여금 자리매김, 인지시키는 거예요, 연상. 자, 천호식품의 김회장은 산수유를 뭘로 프로모션 했어요? 아니, 이게. 포지션 했어요. 뭘로 팔았어요, 산수유를?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라 말할 빵법이 없는데 뭘로 판 거예요? 정력제. 정력제로 판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력제라고 말을 안 했지만,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라 말할 빵, 그게 무슨 얘기야? 그 정력제라는 얘기. 자, 어떻게? 산수유를 정력제로 자리매김시킨 거지. 자, 정리할게요. 산수유는 그냥 아무나 다 먹으면 돼. 일반 식품이죠. 근데 팔려, 안 팔려? 안 팔리는 거니까 마케팅을 한 거지, 어떻게? STP로 분석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산수유는 어떤 누구한테 팔까?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야, 남자 시장 가자. 남자를 가고, 남자들. 전략적으로 그게 세그멘테이션이에요. 근데 남녀도 많잖아요. 이혼한 남자, 결혼하는 남자, 뭐 30대 남자, 직장인 남자, 백수남 되게 많잖아요. 그 남자 중에도 타겟 주요 고객을 선정하는 거지. 누구? 아, 건강에 관심이 많은 거는 40대 이상의 중년 남성. 그게 타겟팅이에요. 그리고는 이 40대 중년 남성한테 어떻게 기억에 남게 한 거예요. 그냥 좋아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잖아. 뭘로 기억시킨 거야? 정력제로 마케팅을 한 거지. 그러니까 강남에 빌딩을 올려버리잖아요. 이 분석에 의해서 그 마케팅을 한 거라니까요.
제발 의심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내 말이. 아시겠죠? 자, 성류해봐. 성류. 자, 성류. 성류는 어디로 간 거야? 성류는. 얘 보이네. 어, 감사합니다. 여자. 자, 여자 중에서도 누구? 미인. 미인에 다 미인에 관심이 많지만 누가 더 특히 이 미인에 관심이 많아? 20대 직장인. 20대 직장인. 제일 이거에 관심이 많, 우도 관심이 많지만 여자는 다 관심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20대 직장인. 뭘로 포지셔닝 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 피부 미용. 미용에 자리매김을 시킨 거잖아요. 이제 아시겠어요? 성류는 다 먹는 거라니까? 근데 안 팔리니까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전략으로 이렇게 타겟과 시장을 선점하고 들어가는 거죠. 숙취 시장은 지금 어떻게 돼요? 숙취 시장은 뭐 떠올라요? 숙취. 다음날 숙취하면 뭐 떠올라요? 헛개나무, 헛개, 헛개. 헛개. 근데 헛개가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지만 숙취 해소의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죠? 근데 왜 숙취 시장 들어간다고? 이 분석에 의해서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STP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STP 마케팅, STP 전략 그립니다. 또 숙제. 다음 13일날 만날 때 방향성은요, 고민하세요. 그리고 내 장목이나 내 제품에 대해서 저한테 STP를 설명 한번 하셔야 돼. 근데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숙제를 내주니까 안 한 게 아니라 싫어서 안 나오는 사람. 내가 제일 싫어해. 내가 집까지 쫓아간다고 내가. 그거는 배배배 배반이야. 배반 우리끼리. 아시, 이게 STP 분석이에요.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거를 해야,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전단지를 만들든, 부루서를 만들든, 명함, 왜? 이 내용이 거기에 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이걸 안 하고로 담으니까 부루서 따로, 명함 따로, 블로그 따로, 홈페이지 따로.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되는데, 당연히 안 되지. 모아도 안 될 판에 흐트러놨으니. 우리 뭐라 그래요? 아, 사과 다 좋아요. 인삼? 다 좋아요. 그 좋은지 몰라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고객은 너무나 많은 정보에 지금 시달린다고. 그러니까 헷갈려. 그걸 뭐라 그래? 햄릿 증후군 그러잖아요. 햄릿 증후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결정을 못해요. 그걸 결정장애라고. 근데 우리 현대에는 현재 결정장애를 앓고 있어요. 진짜 너무나 정보가 많으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그 좋은지 몰라요. 사실 그럼 안 사지. 겁나지. 근데 아 우리 인삼은요. 강사님 목에 좋아요. 분명히 인삼에는 목에 좋은 성분이 있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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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래? 강사님만 드세요. 목에 좋으니까. 우린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인삼은 좋대, 그냥. 그러니까 물건이 가치도 떨어지고 안 팔리는 게 그런 거지. 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하면. 꿀이 어떤 인식이 있는지 아세요? 소비자한테는요. 가짜 꿀의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설탕물. 맞죠? 근데 우리 뭐라고 그래요? 반대로 뭐라고 그래? 우리 가짜 꿀 아니래. 소비자는 어떻게 느껴? 가짜지? 그런다고요. 아, 심리가 그렇다니까요. 나보다 뭐라고 그래요? 한눈 앞에. 어, 왜 이렇게 이쁘세요? 뭐라고 그래? 실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를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우리 거 진짜 줘야 그러면 고객은 뭐라 그래요? 진짜 나빠요라고 인식을 한다니까요. 그게 사람 심리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된다고. 무농약이 그런 거예요. 무농약이. 우리는 농약을 안 치니까 무농약이죠. 고객은 뭐라 그래요? 농약이 그냥 농약 자체가 싫은 거야. 또 얼마 전에 또 죽었잖아요. 여기서 서산에 거기서 또. 근데 우리는 끝까지 무농약을 외쳐요. 맞지? 농약을 안 치니까 무농약이잖아요. 근데 고객은 무자가 안 보이고 농약이 보인다니까? 그럼 농약은 자살, 극사, 빽 이걸로 인식한다니까? 그러니까 농약을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케팅적으로는.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 치긴 쳤어, 덜 쳤어. 전농약. 이게 얼마나 탁상이론이에요. 내가 민성아, 마트 가서, 민성아, 이 판은 농약을 쳤는데 조금밖에 안 쳤다, 너 먹어라. 이런 아빠 엄마가 있냐고. 없어요. 그런 아빠 엄마는 좀 고객을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제발 좀 이 탁상에 계신 분들이 정말 이해되시죠? 비행기 탈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사고예요. 얼마 전에 비 왔죠? 그때 제주도 출장하고 제주도 아침에 결항되고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어, 한 시간 동안 이게 얼마나 길을 타는지
사고가 걱정이 되죠. 근데 비행기 회사에서 쓰면 절대 안 되는 말이 사고와 안전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대한항공은 안전하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납니다. 그럼 고객 어떻게 알아들어요? 저 분명히 사고 많고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인식을 한대요. 절대 그 두 단어를 안 씁니다. 이 개념 아시겠죠? 우리는 그 말을 쓰잖아. 우리 거 진짜 좋아요. 싸요. 그럼 고객 뭐라 그래? 저거 안 쌀 거야, 저거. 우리 유기농이에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뭐 냄새가 나길래 뭐가 나길래. 그리고 뭐라 그래? 그냥 싼 거 사, 이른다고. 여러분들이 고객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고객 심리학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진짜 겁나게 어려운 거. 한 장 읽으려면 3박 4일 걸려요. 그럼 사 보세요. 여태 내가 다 못 읽었어. 너무 어려워서. 고객 심리학.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서로 믿음만 쌓이잖아요. 내가 농약을 엄청 썼다고 해도 뭐라 그래? 에이, 농약 안 쳤어야 된다고, 사람이. 그게 간사해. 내가 배를 잘 고치는, 배 아픈 걸 잘 고치는 명인이에요. 내 배 아픈 환자가 왔어. 내가 감기약을 줬어요. 그럼 이 고객은 뭐라 그래? 감기약 먹더니 배가 안 아프대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 상황이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만큼의 믿음이에요. 내가 오늘 첫 거래 하잖아요. 뭐라 그래? 일단 이래 자세가. 진짜예요? 이렇게 비싸요. 좀 더 주세요. 집에 왔어. 덜 왔네, 터졌네, 더럽네, 맛이 없네. 어우, 골치 아파. 우리 직거래 안 하는 거지. 근데 한 3년간 알고 지내는 사이야. 뭐라 그래? 어머니, 요즘 뭐 나와요? 감이요? 보내주세요. 거래 끝. 아시겠습니까? 이 신뢰도가 지금 무너진 게 문제예요, 농업이. 그러니까 제품을 좋게 만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차별화가 아니라고요. 나쁜 제품이 어딨냐고요. 음식점의 경쟁력이 맛있는 음식과 인테리어래. 그건 거짓말이지. 그건 당연한 거지. 근데 우리는 차별화하면 그래요. 좋은 인테리어와 맛있는 반찬이래. 요즘 웬만하면 다 맛있고 인테리어 좋다니까. 그건 차별화가 아니라고. 이해되시죠? 고객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직거래 첫 번째인데 그 작업을 우리가 안 한다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SNS나 블로그를 배우셔서 끊임없이 소통을 해. 그걸 고영훈 씨가 잘하는 거야. 질사 자연박사님. 그러니까 물건 안 보고 사버리잖아요. 이해되시죠? 우리 젊은 농업인이 아버님의 대를 이어서 큰 뜻을 품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거짓말 해. 내가 원래는 영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인재라고 해, 그냥. 근데 풍기인삼에 피리 꽂혀서 배 때려치고는 지금 여기 온 거야, 여기 영주에. 아, 예를 들면. 네? 오, 그래, 오. 아, 진짜잖아. 뭐, 진짜잖아. 나는 풍기인삼에 참 그러네. 하여튼 미쳤어, 나는. 예? 네? 그다음은 이 인사 때문에 미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삶 자체가 나는 막 인사에 미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신뢰하지. 제가 하다 안 되니까 다 말아먹고요. 다 부도나고요. 할 거 없어서 그냥 여기 영주 와서요. 인삼 줘요. 이런 거 먹고 싶겠냐고, 사람이. 이해되시죠? 그런 개념. 이게 마케팅이 되니까요. 나와의 신뢰를 회복하셔야 돼요. 근데 신뢰 회복을 우리가 안 한다고.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의미를 담고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의미와 이야기를 끊임없이 SNS와 블로그에 계속 올리셔야 고객은 이제부터 아, 저 사람 괜찮네? 이러면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는 뭐 올려? 이벤트 합니다. 5kg에 10,000원인가 5,000원 해드릴게요. 전혀 고객은요, 싸게 해준다고 감흥이 안 와요. 심지어는 더 의심하지. 이게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STP를 분석을 하고요. 이 STP 분석에 의해서 마케팅의 내용을 만들어내시는데 S는 세분화. 전체 시장이 아니라 쪼개라. 그리고 T는 뭐다? 그 쪼갠 시장 중에 나의 진짜 고객이 누구고 내가 공략할 고객이 누구냐? 그 P는 뭐예요? 그 고객에게 나의 상품을 어떻게 인지시킬 거냐? 싸고 좋아요가 아니라 어떻게 인지시킬 거냐? 그게 P,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전략 그러는 거예요. 그걸 STP 그럽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아까 4P 했고, STP 했고, 3C. 3C라는 또 분석 방법이 있어요. 3C는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분석해도요, 내 제품에 대한 마케팅 방향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3C는 뭐냐면, 세 개의 C를 또 분석해보는 거지. 어떻게? C 세 개야. 자사. 우리 회사, 자사. 컴퍼니. 자사, 컴퍼니. 또 하나 뭐 있어? 커스터머, 고객. 그 다음에 경쟁사, 컴피티토리라고 해서 경쟁사. 이 세 개를 한번 내가 알아보는 거지.
지피지기면 100점 배수기라 이거지. 그 진짜로 뭐냐? 내 농장이 풍기 인삼 농장이 다른 인삼 혹은 풍기 안에 있는 인삼 중에 내가 뭘 잘하는데? 나의 강점이 뭔데? 나의 약점이 뭔데? 예? 그리고 이 인삼 사업에 대해서 기회 요인이 뭔데? 또 나한테 위험 요인이 뭔데를 분석해 보는 게 3시 중에 자사 분석 형식이에요. 이제 설명 드릴게요, 다시요. 자, 고객은 나왔죠? 아까 말한 대로 현재의 고객은 누군데? 3년 뒤의 고객은 누군데? 내 고객은 어떻게 관리할 건데? 고객한테 어떤 의미를 전달할 건데? 이런 걸 한번 분석해 보는 게 고객. 경쟁사는 뭐예요? 똑같아요. 나와 경쟁사가 분명히 있다고 근데 경쟁사가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그 자체가 위기예요. 모르는 거야 지금. 이게 똥이 된다는 게 모르는 거지. 나는 현재 어려움이 없대요. 그 자체가 경영에서는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영 상대가 없고 나는 현재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를 본인만 인지를 못하는 그 자체가 위기라고 그래요. 위기. 위기가 숨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와 같이 경쟁하는 풍기인삼 농장이 도대체 뭘 잘하는데 그 사람의 강점은 뭔데 그 사람의 약점 도대체 뭔데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는 게 3시 분석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요렇게 분석해내잖아요. 그러면은 전략이 나와요. 아시겠죠? 아, 아까 그 빼먹었네. 그 STP에서요. 세분화 타겟팅하고 포지션을 했죠. 그럼 뭘 한 게 더 하시면 되냐면은 는 이 고객의 관심사 관심사를 키워드로 막 나열. 아까 40대의 중년 남성이 건강에 관심이 많다. 직장에 관심이 많다. 스트레스가 많다. 이런 이 40대 남성의 주요 이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쭉 나열을 하세요. 단어로. 그럼 이 단어의 공통점을 뽑아내세요. 그러면 그 공통점인 키워드가 여러분들의 앞으로 마케팅 방향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아까 천호식품은 이 키워드 중에서도 건강 중에서도 남자 중에 정력을 키워드로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라 말해 빵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다 요 기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관심사를 키워드로 나열하고 나열한 것 중에 공통점이 있는 키워드를 두 개 내지 세 개로 추리면은 그게 나한테 앞으로 전략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걸로 블로그에 글도 쓰시고 광고도 하시고 전단지에 넣으시고 박스에 집어넣고 그래야 통일성이 잡히는 겁니다. 이 분석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실패를 해요. 그만큼 이 경쟁이 힘든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대기업이 10개 만들면 겨우 성공시키는 건 2개라고.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도 아예 안 하지. 그 얼마나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건지. 무모한 도전. 자, 3C에서 경쟁 분석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SWOT 분석이라고 아세요? SWOT 분석? 마케팅 하신 분들은 SWOT 분석은 기본의 기본 중인데 아까 말한 대로 경쟁사나 나에 대해서 내가 잘하는 게 뭔가 약점이 뭔가 또 남의 경쟁사 회사가 잘하는 게 뭔가 약점이 뭔가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나한테 어떤 현재 기회가 왔는지 어떤 위험이 왔는지를 분석해보는 거를 SWOT 분석 그래요. SWOT 그래서 이런 표가 아마 여기 있을 텐데 한번 볼게요. 여기요. 앞에 한번 보세요. 여기 없네? 앞에 있어요, 앞에? 아, 여기 있네, 여기. 야, 보세요. 분석을 하고 전략을 뽑아야 되는데, 이 표에다가 여러분들이 칸에다가 칸만 채우시면 돼요. 자, 알려드리고 잡으세요. 네, 나의 농장을 한번 수업 분석을 해볼게요. 나의 농장에 대해서. 우리 여기 풍기인삼. 자, 우리 농장 이름이 뭐예요, 농장 이름? 어? 고승? 보승? 보승이 뭔 뜻이? 그건 어머님이 지신 거고 제가 할 건 다른 거예요. 뭐 이런 해봐. 농부의 땅. 농부의 땅방 다르잖아 이 개념이. 보승 농어는요 솔직히 말하면 소비자수는요 기억도 못하고 내가 물어보다 뭐냐고. 근데 농부의 땅방을 하면 내가 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보승 농어라면은 기억이 안 남는다니까. 근데 물어보잖아 보승이 뭐냐고. 브랜드는 왜 만들어요? 안 물어보려고 만드는 거예요. 시컷 농장 냈더니 그게 뭐예요? 그러면 브랜드는 빵점이 되니까요. 근데 봐봐요. 보승농원이 뭐였는데
농부의 땀방울 내가 아 그러잖아요. 그럼 마케팅을 성공하신 거지 브랜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만드신 거예요 그런 게. 고객의 입장에서 좀 믿어주세요. 잘 만든 거라니까. 예? 예. 아, 잘 만든 거예요 진짜. 제가 웬만하면 칭찬을 안 해요. 진짜 할 게 없어도 농업 보는데 잘 만드신 거 감각이 있으신 거라고. 보승 농업은 땡. 그러니까 아무리 의미 없어요. 기억도 못 해. 예? 농부의 땀방울 괜찮아. 나의 어떤 이 의미가 전달이 되잖아요. 자, 무슨 농구 내가, 아니, 무슨 농구 낸다. 농구 땅방울 해볼게. 자, 우리 농구 땅방울 우리 잘한 점이 뭐예요? 내가 직접 농사진. 또? 가족경력. 또? 몸에 좋은 건 없네. 젊다. 의욕이 있다. 이런 게 강점이에요. 약점 한번 얘기해봐, 약점. 이게 고해성사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돼. 이건 무슨, 자꾸 이거 말하면 막 약점을 말 안 하는데, 이거는 내가 진짜 나를 알아보는 거지. 약점은 뭐예요? 그거는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 된다. 또 아직 고객 책임이 많지 않다. 아 고객이 많이 확보가 안 됐다. 또 그러니까 그런 걸 적는 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수업 분석에서 강점과 약점을 적을 때는요 내부 요인 그래요. 내부 요인 나의 문제. 내가 게을러도 나는 약점이야. 성실하면은 그건 강점이 돼요. 나는 담배를 안 핀다. 그 강점 될 수 있어요. 나는 일주일에 술을 7번 먹는다. 그 약점이지. 맞죠? 나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지. 왜? 나를 알리기 위해서. 그게 수학 분석의 강점과 약점에서 내부 요인을 분석하면 그 답이 나와요. 진짜 아주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가족 경험을 하면요. 가족끼리 모여서 한번 해보시면 좋아. 딱 오늘 배운 걸 앉아서 엄마 아빠 모셔놓고는요. 이 풀을 그린 다음에 한번 써보는 거야. 솔직하게. 누구 보여줄 게 아니니까. 지피지기니까. 자, 기회와 위험 물어볼게요. 우리 인삼의 기회를 한번 얘기해주세요. 인삼이 앞으로 어떤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건축이니까 또, 그럼 우리 품, 우리 농장에 대한 기회는 뭐가 올 것 같아요? 젊으니까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많고, 높다. 근데 여러분 시적으로 이거 쓰라고 하잖아요. 세 줄 이상을 못 쓰세요. 내가 시켜보면. 근데 이거를 최대한 많이 써야 됩니다. 막 쥐어 짜야 돼. 고통이야 그게 창조의 고통. 자 위협은 뭐예요? 위협. 경쟁사가 많다. 그렇지 경쟁사가 많다. 또.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시작을 하고. 그렇지 또. 등등. 근데 잘 보세요. 기회와 위협은요 내부 요인이 아니라 외부 요인이. FTA를 내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FTA가 나한테는 위협이라고. 자 기후 변화. 내가 날씨가 좋아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는 위험 요인이겠지. 근데 기회도 될 수가 있겠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분석할 때는 강점과 약점은 내부 요인을 분석해보면 되고요. 기회와 위험은 외부 요인을 분석하면은 이게 나와요. 최대한 많이 써라. 최대한 많이. 그게 SWOT 분석입니다. SWOT. 강점, 약점, 기회, 위험. 근데 요거는 많이들 해요. 근데 이거에서는 안 된다고. 한 개 더 하시게. 복잡한 거를. 얘는 말 그대로 분석이에요, 분석. 근데 우리가 분석을 왜 해요? 분석을 통해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분석이라고. 근데 이거 더 복잡한 거. 이걸 하셔야 돼, 이거를. 이거를. 근데 이걸 잘 못 하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에 모인 다음에 얘를 하신 다음에 얘만 나오면 얘는 그게 어렵잖아. 얘를 한 다음에 얘를 하셔야 돼, 얘를. 교환에 있으니까. 자, 알려드릴게요. 강점과 약점인 내부 요인을 수평으로 놓고 기회와 위협인 외부 요인을 수직으로 놓으세요. 그 뭐냐면은 강점과 기회가 만났을 때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쓰는 게 S5 전략. S와 O를 따서. 그러니까 얘와 얘가 만났을 때. 자, 이런 거죠. 나의 강점은 내부 문제랬죠. 나는 온라인 마케팅을 잘해요. 공부를 많이 해서. 근데 기회가 뭐예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구매를 많이 해요. 이건 외부 요인이지. 그럼 나한테는 어떤 SO 전략이 나와요? 더욱더 많이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시키든가. 맞죠? 맞잖아요. 나는 SNS를 잘하고 고객은 SNS 통해서 물건을 많이 구입해.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더 앞으로 SNS를 활성화시켜야겠죠. 이해되죠? 그게 SO 전략이 나오는 거지. 이해되세요? 얘는 뭐야? WO는 약점과 기회가 만났을 때. 자, 기회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많이 구매하는데 나는 온라인 판매, 온라인 마케팅을 할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워야지. 어떻게? 농기센터 EBMS만에 수강을 한다. 카스 채널을 만들어 본다. 이런 게 이제 W5 전략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대답 좀 해봐. 이해되시죠? 자, 또 강점과 위협이 만났어. 나는 온라인 마케팅을 잘하는데 위협이 뭐야? 하도 많어. 그럼 어떤 걸 해야 돼? 어떤 걸 해야 돼? 또 한번 해보세요. 전략. 남들이 하는 거 말고 다른 걸 한번 해본다. 혹은 콘텐츠를 다양화시켜본다. 혹은 이것도 나와요. 온라인에 너무 비중이 크니까 오프라인 마케팅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전략이 나오잖아요. 아시겠어요? 그게 ST 전략. 자, 약점과 위협이 만났어. 나는 온라인도 할지 몰라. 근데 내 상품은 온라인에서 안 팔려. 그럼 뭐 해야 돼요? 버려야지. 과감하게. 예? 버리는 게 나아요, 내가 볼 때는. 뭐, 극복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극복 못 해요. 이 세 개만 해도 힘든 느낌인데, 그거 버려야지. 그래서 수학 분석에 의한 수학 전략을 비밀인데, 나의 앞으로 마케팅 전략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수학 전략이라는 거예요. SWOT. 그래서 굳이 구분하면 이런 거예요. 얘는 강점의 극대화. 왜 강점의 극대화일 거예요? 외부보다는 내부를 컨트롤하는 게 좀 더 쉽잖아요. 이해되세요? 아니, 강점은 내부 요인이잖아요. 내부 요인은 내가 조금 더 핸들링이 되잖아요. 외부는 내가 내 의지로 안 되는 게 외부 요인 아니니까. 아, 내가 비가 오라고 비가 와 안 오는데? 그럼 그거 고민할 바에는 내 내부 문제를 개선하는 게 낫지. 그래서 SO 전략에서는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아이디어를 짜보는 거지. 이해되시죠? 또 얘는 약점과 기회는 뭘 하면 돼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피는 게 낫겠지. 긍정적인 거를. 굳이 안 되는 거를 하는 것보다도 잘 되는 기회에 긍정적인 요인을 더 부각시키는 게 낫다는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얘는 뭐 얘는? 똑같은 말인데 아까 여기서는 강점 극대화시키고 여기는 또 강점 극대화가 아니라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얘는 버려라 그냥. 써놔요. 버려라. 하지 말자고 이거. 버려야지 어떻게. 나도 못하고 별로 시장도 안 좋으면 빨리 버리는 게 낫죠. 특히 복합농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하셔야 돼. 여러분 복합농에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복합농이 골병들은 첫 번째예요. 솔직히 말하면. 말은 좋지 시기를 달리해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수확한다는데 내 볼 때는요. 복합농 하시는 분 만나고 건강 좋은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봤고요. 돈 번 사람도 별로 못 남았어요. 안 되니까 복합농 하는 거지. 한 개만 패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복합농 하시는 분이 나의 장목을 갖고 이렇게 분석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빨리 버리고 내가 뭐 벼도 하고 토마토도 하고 감자도 하고 뭐 했는데 그랬더니 토마토가 난 것 같아. 강점이 많아. 그러면 그거에 더 힘쓰는 게 낫지. 사실은. 그게 수학 분석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직거래 마케팅을 할 수가 있고 아까 말한 4P 전략, 4C 전략, STP 분석, 3C 분석, 수학 분석하면은요, 여러분 방향 딱 나와야. 아, 내가 뭘로, 어떻게, 어디 갈지가 다 나온다고. 근데 이걸 안 하고는 그냥 감으로, 아, 이거 해볼까? 잘 될까?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마케터들은 기본적으로 이 분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하신 분 안 계시죠? 강소농 교육도요, 이거에 틀을 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를 푼 거예요, 말로. 사실은. 우리 경영에서 책 노트 주잖아요, 그죠? 노트가 사실은 요거에 기반을 둔 겁니다. 이걸 풀어 쓴 거라고. 근데, 예를 들어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10개 만들어가지고, 8개를, 왜 저런 분석까지 다 했는데, 막. 나도 궁금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걸 하고 추진해가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잖아. 나도 궁금하다니까요, 이거는. 그만큼 고객이 힘들고 시장이 어려운 거예요, 경쟁이. 예. 네. 뭐 나한테 물어봐. 삼성에 물어보는 거 아니면은. 10개를 내서요, 10개를 다 히트시키는 건 거짓말이에요. 될 수도 없어요. 내가 말씀드린 건 빗대어서 그만큼 힘들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지. 그들이라고 그 8개를 실패하려고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셔도 안 되는 게 시장이라고, 환경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 개념 이해되세요? 이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렵죠? 예, 네, 근데 머리가 아파야지. 그동안 안 했던 뇌를 쓰니까. 근데 제가 진짜 부탁드릴게요. 하셔야 돼. 그래야 방향성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헛돈 안 써요. 헛돈. 이거 해볼까 저 해볼까 난 이거라 그래. 아이고 비싼 수업료 냈네. 뭘 수업료를 내고 거짓말이고 마음만 아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 거짓말이야. 내가 실패해보니까 실패는 그냥 아프다. 저거 많이 아프다 그냥. 진짜 아파요 실패하면. 여러분 실패하지 마세요. 옛날에야 실패하면은 실패해서 얻는 게 요즘 실패 안 해도 다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정보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실패는 옛날 말이라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근데 이걸 하셔야 되더라고. 이거를. 그래서 마케팅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생산자 생산자 입장이 아닌 누구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자 마케팅은 뭐다? 아 하나 빼먹었지. 의미부여다. 의미부여는 누구한테 한다? 고객한테 한다. 고객은 의미부여가 되면은 어떤 게 일어난다? 관심, 공감이 일어난다. 그때서야 비로소 고객은 설득이 된다. 설득이 돼야 구매를 한다. 이 로직을 벗어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콘텐츠를 담아내셔야 돼요. 판촉물에. 예? 전단지에 우리 거 좋아요라고 써보세요. 읽질 않는데. 두꺼운 책주문 뭐예요? 뭘로 써요? 용도가 바뀌죠? 베개나 내비 받침대로 바뀌더만 내가 가보니까.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의미 부여하기 위해서는 분석 툴을 활용하자. 첫 번째, STP 분석. S가 뭐예요? 시장 세분화. 쪼개라.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쪼개라. 산수유, 예를 들어서 이게 그거 기억하라고. 산수유는 다 먹는 거지만, 토너식품은 남자 시장에 들어갔다. 여자도 아닌 남자 시장에. 이게 세그멘테이션 첫 번째. T는 뭐예요? 타겟팅. 티켓이 아니라. 뭔 티켓이 나와요, 여기서. 타겟팅. 목표 설정. 남자 중에서도 누구? 건강에 관심이 많은 40대 남자. P는 뭐예요? P. 포지션이 뭐예요? 40대 남자가 제일 관심이 많은 건강 중에서도 정력, 정력제로 인식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거를 STP. 자, 산수유, 여기 성류는 여자. 누구? 타겟팅은? 20대 직장인. 왜?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성류를 판 거예요? 피부 미용으로 판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게 STP예요. 4P는 뭐예요? 4P. 제품, 가격, 유통, 판매. 가격에는 두 가지의 가격이 있다. 소비자가와 고객이 인지하는 가격이 있다. 인지하는 가격을 분석을 해야 된다. 4P를 뭘로 바꿔라? 4C로 바꿔라. 왜? 생산자가 아닌 누구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자, 제품을 뭘로 팔아라? 이야기로 팔아라. 내용으로 팔아라. 가격이 아니라 비용을 고민해라. 유통이 아니라 더욱더 편하게 해줘라. 편의, 컨비니언스. 촉진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소통해라. 왜? 소비자 관점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뭐했어? 3C. 자사와 경쟁사와 고객을 분석해라. 방법은 수학 분석을 해라. 강점과 약점과 기회와 위협이 있는데 강점과 약점은 내부 요인이다. 서브룸으로서 개선사항을 적어보자. 기회는 위협은 외부 요인이다. 적어보자.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전략을 만들어내는 게 SWOT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요.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마케팅에서는. 적으세요. 펜 들어봐, 펜. 펜 들어보세요, 얼른. 앞에 적어놓으세요. 마케팅. 네. 마케팅 적었죠? 밑에다가 당장 표시하고 한 놈만 패라. 한 놈만 패라. 적어놓으세요. 한 놈만 패라. 한 놈. 한 놈만 패라. 그러니까 타겟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STP에 의해서 한 사람만 잡으시면 된다고. 쉽게 말하면 1타 쌍피는 마케팅은 없다니까요. 1타 쌍피는 구수판에 있는 거지 마케팅에서 한 개로 두 개를 못 잡아요. 한 놈만 패면 성공해요. 가족이 아니라 엄마를 잡아라. 남자 중에서도 40대를 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한 놈만 패라. 그 얘기 한 놈만 패라. 두 번째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고민해라. 오늘의 결론이에요.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고민해라. 세 번째,
한 놈만 패라, 생산자가 아닌 소비액전 후배라. 또 하나가 뭐지? 가끔 막 깜빡깜빡해 내가 이렇게. 아! 제품을 팔지 말고 이야기를 팔아라. 제품을 팔지 말고 이야기를 팔아라. 제품을 팔지 말고 이야기를 팔아라. 이래야지만 최대한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기를 팔지 말고 냄새를 팔아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고기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야, 이 갈비 냄새 아니야? 이러고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고기를 팔지 말고 냄새를 팔아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게 고기는 제품이고 냄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용이. 실제로 고객을 꿰는 거는 이야기다. 그게 스토리텔링이다. 갤럭시 예를 들어서 헤라클레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렵죠? 야, 어렵다기보다도요. 우리가 안 해봐서 그래요. 사실은 말로는 어렵게 했는데요. 개념 잡을 때는요. 이걸 총 집합해서 꼬집어냅니다. 저희 할 일이지만 이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마케팅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삼이 인삼으로 안 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드디어 마케팅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지. 사과가 사과로 안 보일 때 나는 마케팅에 눈을 뜬 거예요. 꿀이 다르게 보이는 거지. 그럼 마케팅에 이제 눈을 뜨시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마시고요. 오랫동안 공부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질문사항. 최대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를 그냥 만나는 누가 저랑 의논하시게요, 의논. 의논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만들어 보고 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해왔어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물어보시면 내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대로 이정표 드린 대로 다음 13일 날이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 날 장소는 여기고요. 1시부터 강의하는데 그날은 굉장히 여러분 유익한 강의니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다음에 올 때 내가 핫당제 한 명씩을 데리고 와. 우리 다단계야 다단계. 한 명씩 데리고 손잡고 오세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강의 때문에 내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다음 13일 날은 1시에 저도 올 거니까요. 제가 좀 일찍 올 거니까 궁금하면 일찍 오시고 1시에 또 뵙는 걸로 하고 다음에 올 때는 꽉 여기 한번 채워보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마치게 감사합니다.